최하위가 확정된 OK저축은행에 남아있는 경기는 5경기. 그 남아있는 경기에서 김세진 감독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지금부터 NH통협 V리그 오늘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6라운드 맞대결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때 언급해 드린 대로 일단 김세진 감독의 새로운 구상이라 하면 일단은 그동안의 기회를 어차피 이제 플레이오프가 무산된 상황에서 다른 주전을 뛰던 선수들이 이제 부상도 걱정이 되고요. 또 내년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 안 납니까? 이상열 해설이요? 글쎄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춧가루 냄새. 아,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봄배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향방을 찾아봐야 되는 이 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부대 팀들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맘때쯤 되면 이제 마음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고춧가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개 속에 빠져있는 봄배구의 향방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OK저축은행의 경기 내용까지 오늘 그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알파 순간으로 압도하다. 미러리스의 압도 알파 6500. 여기는 다시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 두 팀의 6라운드 맞대결 잠시 후부터 펼쳐지겠고요. 오프닝 때 제가 그 예정에 없던 애드리브를 던져서 좀 당황하셨죠? 네,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예, 저 고춧가루는 냄새가 없다고 해요. 저희 PD들이 맹비난을 해서 코가 매운 걸로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나 캐스팅 보트를 OK저축은행이 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 김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지션이 센터인 선수가 두 명밖에 엔트리 없어요. 네, 뭐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겠지만은 뭐 어차피 플레이오프를 겨냥으로 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백업 없이 한상길과 김홍종 선수가 센터진을 맡아줘야 된 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OK저축은행이 현재 4연패 늪에 빠져 있고요. 한국전력이 현재 3위입니다. 현재 승점이 52점, 19승 12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현재 4연패와 2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한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죠. 자, 특히나 뭐 한국전력의 승리 절실하죠. 네. 자, 현재 대한항공이 승점 67점으로 파죽지세 6연승을 현재 달리고 있고 현대캐피탈이 잔여 경기가 역시 5경기 있습니다. 현재 승점이 5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뒤에서 추격하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 그렇죠. 경기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승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면 이제 우리 카드가 준플레이오프까지 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카드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확실히 승점 3점을 챙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OK저축은행 5승 26패 한국전력의 19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전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공격 성공률 오히려 50%가 넘는 OK저축은행이 앞서 있고요. 블러킹 수치가 사실 1라운드 때부터 김세진 감독의 걱정거리가 블러킹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센터지 또 아무래도 블러킹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OK저축은행을 하면 경기를 하면 상당히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리시브 성공률 53.48%의 한국전력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시브 성공률이 남자팀 전체 7개 팀 가운데 한국전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인 수비로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를 거치면서 3승 2패로 한국전력이 상대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세트 경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1라운드 맞대결 그리고 최근 4라운드와 5라운드 경기에서 파이널 세트 접전이 펼쳐졌던 두 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특수성을 여러분께 한번 고지를 해드리자면 안산에서는 경기가 세트스코어 3-0으로 빨리 끝났는데요. 네. 수원으로 넘어가기만 하면은 경기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치, 수원 체육관이 뭔가 좀 예상치 않는 그런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데 한국전력이 예. 파이널 세트만 많이 안 갔더라도 순위가 상당히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도 OK저축은행이 세트스코어 3-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지난 2월 3일 수원에서 펼쳐졌고요. 역시 길게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승점 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정말 찬물을 끼얹었던 경기 내용이었고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상처를 이 당시 경기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승점 3점을 지금 예상을 하고 갔을 텐데 또 승점 1점밖에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모든 선수들이 특히나 OK저축은행 분전하면서 최다 연패 타이였던 8연패 늪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OK저축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양 팀의 최근 경기 예상했던 대로 정말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OK저축은행이 웃었습니다. 자, 그날 경기에서 특히나 바로티 선수가 31득점, 정광인 선수가 20득점으로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내줬고 최근에 OK저축은행 연속해서 지금 5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6라운드 첫 경기를 삼성화재와 맞닥뜨렸는데 모두 경기를 내줬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 뭐 삼성화재도 지금 뭐 분위기가 사실 조금 이렇게 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워낙에 늦게 지금 그 이제 그 박철호 선수랄까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아쉬움이 있고요. 자, 남아있는 다섯 경기에서 김세진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지 경기에 앞서 진달래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오케이저축은행 김세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어느덧 6라운드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올 시즌인데요. 좀 돌이켜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뭐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아쉬움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일 거고. 뭐 선수들 부상이라는 핑계도 핑계지만 어쨌든 준비 못한 잘못 때문에 계속 선수들한테 미안한 생각만 들어요. 네, 감독께서는 이제 선수들 좀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남은 다섯 경기에서는 좀 얻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네, 역시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본인 포지션에서 해야 될 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 뭐 눈치를 본다 혹은 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부분만 조심해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고무적인 점이 오늘 만나게 되는 한국전력 전 지난 맞대결을 살펴보면 끈질긴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수들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았던 기억들 중에 좀 어떤 부분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역시 디펜스 수비 쪽이 좀 잘 됐고요. 유효브로킹이나 수비된 거 연결 동작에 의한 점수들 예, 그런 것들만 살아난다면은 뭐 또 좋은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김세진 감독이 남아있는 경기에서 실수는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공격과 수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바람을 한번 비춰봤고요.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 최근 경기에서 역시 파이널 세트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전력 하면은 올 시즌의 아이콘은 파이널 세트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파이널 세트를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강한 팀한테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지만 또 약한 네. 팀한테도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글쎄요, 그 컨디션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5세트보다 더 아쉬움이 남았던 승점 1점 봄배구를 향해서 지금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 연속해서 패하고 말면서 현재 한국전력 2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파이널 세트 기록까지 세웠던 한국전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기에 앞서 신영철 감독을 진달래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이 좀 어수선할 수 있는 팀 분위기 속에서 지난 경기 또 풀세트 끝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참 유독 아쉬운 경기들이 많네요. 예, 뭐 선수들은 공안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란 게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뭐 3-2 경기가 많이 갔는데 참 선수들도 가고 싶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라운드만 남았고 한 경기 가지고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경기들에서 뭐 승리나 승점 등 어떻게 목표로 잡고 계신지요? 뭐 결과는 뭐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선수들이 안 다치면서 공 하나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만나게 되는 OK 저축은행도 또 지난 맞대결에서 풀세트 끝에 내줬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뭐 충실히 해줄 때 우리 팀은 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 끝날 때까지 집중력 잃지 않게끔 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굳이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신경 쓰는 선수가 역시 강민웅 세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강민웅 선수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멘탈을 꽉 잡고 있어야 되겠죠. 예, 무조건 승점을 원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신영철 감독 오늘 관전 포인트로 꼽아봤는데 최근에 우리 카드에게 패배를 하면서 특히나 오늘 경기 승점 추가를 했을 때는 봄 빼고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한 경기 한 경기 물론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OK 저축은행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센터 한상길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세터 이민규, 레프트의 강영준, 센터 김홍정, 라이트의 외국인 선수 모하메드, 레프트 송이채, 수비 전문 선수는 정성현이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모하메드가 선발로 출장을 하겠고 삼성화재전에서 평균 득점이 지금 30점을 이룰 정도로 평균 수치가 올라갔던 모하메드인데요. 그렇죠.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 원정팀입니다.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센터 강민웅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레프트 전광인, 센터 전진용, 라이트의 외국인 선수 바로티, 레프트 서재덕, 센터 윤봉호,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는 오재성이 나서겠습니다. 네, 뭐 크게 변화가 없지요. 예. 하지만 경기를 통해서 경기가 시작됐을 때 특히 5세트 경기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시영철 감독은 선수 운용의 미를 좀 살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백업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주부심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행 주심 그리고 송인석 부심이 배치가 됐고요. 오늘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감독관 이경석 경기 감독관 유명현 심판 감독관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여자부 남자부도 정규리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균 지금 5경기가 남겨져 있고 가장 적은 경기가 남아있는 팀이 바로 우리카드 4경기 남겨놓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카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예. 대회 경기수가 좀 많이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3위팀 한국전력과 최하위 7위팀 OK저축은행의 6라운드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역시 어깨가 무거운 양 팀의 주축 세터들. 1세트 경기 출발! 자, 서브 범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선수의 서브 범실. 한상일 선수가 사실 5라운드 초반에 한 경기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오히려 범실이 좀 많아졌어요. 글쎄 뭐 그 연속 서브 득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그 한 경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브 득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스코어 1대0. 전광인 서브. 이민규 오른쪽 백어택 다가갑니다. 바로티 타점을 잡아봤습니다. 공격 범실. 네, 전광희 선수 역시 레프트 중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선수답게 수비를 잘 해줬지만은 예. 바로티 선수가 그걸 좀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각도를 높게 잡고 들어갔습니다만 포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브 가까운 거리에서 쏩니다. 아, 네. 연속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아슬아슬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시즌 초반부터 김세진 감독은 선수들에게 강 서브를 주문한 바 있고요. 네. 점수는 2대1. 전진웅 선수가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합니다. 블런터 서브. 이민규 빠르게 왼쪽 커너로 직선 못 네.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좋아요. 아, 살짝
있어요. 네. 턱 쯤에 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네. 그 선수가. 아, 아 지금 얼굴 쪽에 그, 맞았는데요. 얼굴 맞았네요. 네. 아, 맹렬한 기세로 직선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정신이 또 번쩍 들었던 강민은 점프 서브 갑니다. 중앙 쪽 어렵습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전열을 정비하고 이민규 쏩니다. 오른쪽 커버로 이번엔 반대각. 네. 송인채. 아무래도 송인채 선수가 라이트 쪽에서는 대각 공격보다는 약간 직선 성 비슷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뭐 브로키는 손과 손 사이로 빠졌죠. 스코어는 3대2 한 점 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송인채 선수의 패기 넘치는 스파이크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아, 크게 흔들렸고요. 한국 전력 백토스 오른쪽 바로 티 손 맞고 나갑니다. 네, 타점은 상당히 잡아줬지만은 그게 파워가 너무 타점을 잡다 보면 네. 파워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절을 좀 해내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연습하다 바로티 보면서 이상열 위원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점프 컨디션은 좋은데 지금은 너무 타점을 잡으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도로 때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판단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스파이크 서브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오케이 거충네 시성공 공중에서 소경영자 완벽합니다. 네, 송인채 선수. 자 태클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송인채 선수가 여러모로. 예. 또 송인채 선수의 이 득점 이후의 세레모니를 많은 팬들이 좋아하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요새는 이제 선수들이 세레모니 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숙소 가서 준비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다른 템포로 빗맞아도 득점. 네네. 그래서 뭐 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준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실력적인 테크닉적인 면도 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세레모니는 몸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윤봉훈 선수가 지금 빗맞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깨에 지금 통증이 좀 있네요. 그래서 빗맞으면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무리 세게 때리더라도 네. 정확하게 임팩트가 된다면 어깨 부상은 별로 안 당하죠. 강력한 서브 백토스 모하메드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만들어갑니다. 전각을 왼쪽에서 쏩니다. 아~ 길을 없습니다. 네 강영준 아 빨리 돌아섰어야 되는데요. 판단이 좀 늦었죠. 정광희 선수의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네. 굴절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깨 너머로 볼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점수 5대4 한국전력의 한 점 차 리드. 사자당의 좋은 서브 안쪽에 꽂힙니다. 들어갔네요. 한 번에 흐름을 탑니다. 한국전력. 네, 스피닝이 아주 마지막에 싹 먹혔어요. 자, 그러면서 코트 안쪽으로 들어왔죠. 아, 제대로 스피닝을 넣었어요. 잘 감겼네요. 그렇죠. 만약에 직선 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예. 아웃이 되는데 이것이 스피닝을 먹으면서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짧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점 차의 리드. 다시 한번 쏩니다. 백태 맞고 건너갔고요. 뒤쪽으로 출쳐졌습니다. 백어택. 그대로 지켜봅니다. 네. 손 맞고 굴절. 자 역시 이단토스가 공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욕심을 내지 않고 윤봉호 선수 손끝을 보고 잘 밀어 때렸죠. 자, 5라운드 마지막 그리고 6라운드 첫 경기 모두 삼성화재전에서 각각 27득점, 3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모하메드 스파이크 서브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바깥쪽.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른손을 쓰는 선수가 왼쪽의 팔을 이렇게 이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 잘못 보면 왼손잡이죠. 아 그러네요. 네네. 되게 문성민 선수 예를 들자면 본인이 네. 스파이크를 많이 쓰는 오른손을 어깨를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 범실 윤보고. 네네. 수염을 바짝 깎았기 때문에 예. 약간 고양이는 그 고양이 털을 이렇게 수염을 뽑으면은 약간 판단이 흐려진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나름의 뭔가 징크스가 있겠죠. 점수를 7대6. 송인채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 10득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리시버 석공 대각선. 3단 짧게 공격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강민호 비석공 정준영. 정준영. 네.
전진웅 선수가 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빠른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1세트 점수는 8대 6, 두 점차 한국전력의 리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매번 이상열 위원은 현장 중계하실 때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네. 저희가 비슷한 CG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상대 공격 성공률인데 네. 맞대결에서 공격 성공이 양 팀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 상당히 높네요. 자, 공격의 집중력이 만났을 때, 두 팀이 만났을 때 가장 좋았다는 반증일 텐데.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3대2 경기도 많이 있고요. 또 OK저축은행이 한국전력을 맞이해서 또 이기는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네. 거죠. 특히나 OK저축은행은 올 시즌 현재 최하위에 처져 있긴 합니다만 공격 성공률만큼은 타 팀에 비해서 거의 뒤지질 않아요. 그렇죠.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수 8대 7 한점 차. 이번에도 서브 범실. 네, 벌써 서브 범실이 4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찬을 선수만 두 차례 서브 범실을 헌납했습니다. 현재 OK저축은행의 팀 범실이 4개, 한국전력은 2개를 기록 중입니다. 자, 초반부터 OK저축은행은 범실로 내준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광인의 서브는 어떨까요? 스파이크 아~ 서브로 서브 득점! 아, 코스가 상당히 좋았죠. 네. 한국전력의 절친한 두 명의 선수 서재덕과 정광인 선수가 나란히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스가 좋았어요. 자, 오른쪽 모서리 쪽을 겨냥했던 전광인 선택이 좋았습니다. 10대 7. 날카로운 서브 네. 반대쪽 커버로 힘을 모아 때립니다. 전해기 시동. 터치아웃이네요. 블록아웃 득점. 네. 자, 전진영 선수가 맞았어요. 정면에서 볼까요? 네. 아, 맞았네요. 다로티 네. 선수가 맞았네요. 다로티 선수 왼손 맞고 나갔습니다. 두 점 차로 OK저축은행이 추격을 합니다. 이 목적 타로 선을 들어 맞췄습니다. 네트에 바짝 붙으면서 네. 백으로 들어갑니다. 전진영. 자, 완전히 노바크 상황이었죠. 득점에 의해 전진영 선수가 자신감 넘치는 포효를 보여줬습니다. 저 김홍정 선수하고 모하메드 선수 중간쯤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떠야 될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노브럭을 주고 말았습니다. 공간 활용을 강민웅 세터가 아주 잘한 거죠. 서브도 전진영. 중앙쪽 이민규. 블럭점. 왼쪽 안테나 근처로 네. 가볍게 쳐냅니다. 사실 강민웅 선수는 모하메드 선수가 이제 크로스 대각적으로 때릴 줄 알았는데 네. 직선적으로 타이밍이 살짝 안 맞긴 했어요. 그래서 놓치고 말았죠. 지금 모하메드 선수의 스윙 장면을 보니까 공을 긁듯이 지금 자연스럽게 네. 내려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각을 때리고 싶었는데 공이 너무 길었던 거죠. 11대 9. 흔들리는 서브. 빠른 템포로 백타우스. 큼지막한 스텝. 바깥쪽으로 쳐냈습니다. 네, 지금도 타점을 잡아 때려주고 있는 바르트 선수입니다. 예. 이제 타점을 잡는 것은 첫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제 세트가 더해질수록 타점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반부터 타점만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르트 선수가 오늘 경기 2득점째, 공격 성공률은 67%. 그리고 서브를 준비합니다. 12대 9. 날카로운 서브! 이민규 비석공 아, 좋은 수비가 전반이고요. 다로티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네. 터치업 연속 득점. 자, 바로티 선수가 강하게 때릴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강영준 선수 판단이 조금
여기 보세요. 아, 이 수비 좋고. 하나 기가 막힙니다. 아, 수비 상당히 좋죠. 영준아, 리시브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준비 동작이 어설퍼. 상대 서브 넣는 타이밍이랑 던져놓고 딱 히팅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딱 기다려야 되는데 그 리듬이 안 맞으니까 감기 오는 거 다 푸고 여기 수비할 때도 때리고 있는데 발 움직이면 나가는 것도 못 쫓아간다. 바운드 되는 거 수비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몸 움직임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랍니다. 네. 지금 서브 밀려. 서브 밀리면 지는 거야. 네. 서브하고 서브 리시버에서 같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 거라도 하지. 네. 자, 앞으로. 네. 서브가 밀린다. 서브를 좀 더 강하게 때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범실은 물론 안 했지만 이제 준비 동작이 어설프다라는 표현. 사실 어설프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집중이 안 된다. 준비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어설프다. 상당히 좀 생소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네. 김세진 감독이었습니다. 리시브 준비. 이민규의 머리 밑쪽. 모하메드 높은 타점으로 네네.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사이드라인 아웃됩니다. 근데 뭐 감독들마다 뭐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다들 좀 다르긴 하죠. 예. 이제 그 대한항공 박경 감독은 뭐 냉정하게 해라. 뭐 준비를 좀 빨리 해라 뭐 이런 냉정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단어 선택을 보면 감독들의 성격이나 성향도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운동 감독은 드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백어택 시도 바로티 2단 연결 네. 시도 깊숙한 네. 위치에 떨어집니다. 터치요. 네. 바로티 선수 좋았어요. 네. 특히나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감을 잡아야 된다고 이상열 위원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서서히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때려줘야 돼요. 또 타점을 잡는 건 한계가 네. 있습니다. 14대 10 넉점 차. 어허. 네. 빗맞았습니다. 지금은 네. 너무 어긋나서 동료 선수 맞출 뻔했어요. 네, 정광희 선수가 보고 잘 피했죠. 본인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감이 있는 거예요. 봤잖아요. 슬쩍 지금. 봤네요. 네. 지금 정광희 선수가. 저희 카메라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때쯤이면 나한테 한번 때릴 거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하메드 스파이크 서브 네. 들어갑니다. 모하메드의 헤이스입니다. 자, 서브에서 밀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득점이 사실 범실만 많았고 득점은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모하메드 선수가 하나 보여주네요. 모하메드 선수가 정말 특이하게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쪽 예. 어깨를 걷고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 중에 한 명이 예. 오른손에다 반창고를 잔뜩 까먹거든요. 오른손 잡는 선수인가 보다 했더니 왼손을 쓰더라고요. 정면 레프트 공격 깔끔합니다. 제가 경기 전에 봤으면 모하메드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을 텐데 네. 제가 다음 경기에 꼭 제가 네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쪽이 옷이 조금 이렇게 왼쪽 팔이 좀 더 두꺼운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낄 수도 있고요. 예. 정광인 선수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발에 맞았어요. 이단 연결. 자,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자, 센터 페인트. 깊숙한 위치로 집어넣습니다. 네. 재치 있는 득점. 그렇죠. 저는 이민규 선수가 이렇게 푸싱으로 쓰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을 브로킹 오는 걸 보고 뒤쪽으로 잘 밀어냈네요. 내려 찍지 않고 지금은 이민규 네. 선수가 그냥 밀었습니다. 네, 살짝 아웃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자, 득점이 인정이 되면서 네. 15대 13. 페이저 주군이 쫓아가는 시점에서 송희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잘 넣어야 되겠죠. 스파이크 서브. 강민은 거쳐. 바로 팀 백어택. 좋았습니다. 수비 잘했어요. 자, 높게 점프합니다. 때립니다. 네. 들어막습니다. 수비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자, 모하메드의 강력한 공격을 그대로 틀어막았습니다. 정광인의 블로킹 득점.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팀은 올 시즌 상대전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현재 수치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75%, OK저축은행이 64%, 매우 높은 공격 성공률인데 그렇습니다. 이 공격 성공률을 주도하는 선수가 바로 이 두 명의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 바르츠 선수하고 모하메드 선수. 예. 경기당 평균 득점이 20점이 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코트를 달랐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죠. 미니 자리를 잡으면서 이민규 센터와 호흡을 잃었고요. OK저축은행 선수 교대 한상률 선수가 빠졌습니다. 김세린 감독이 빠른 선수 교대를 해줬고 네, 서브는 전병선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그렇죠, 서브가 좋은 전병선 선수. 예. 집중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벡터 맞고 건너갔습니다. 공격 준비. 바로 팀 왼쪽. 아우, 잘 시켰고요. 이민규 세팅했어요. 오른쪽 커버로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바르츠 선수가 타점으로 때렸죠. 이것을 타점으로 때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하메드 선수한테 반격을 당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꺾일 수가 있어요. 직선 쪽을 보라는 듯이 때려봤습니다. 모하메드 백어택 포인트. 그리고 점수는 16-15. 이번엔 길게 나갔습니다. 네, 지금 서브가 범실이 안 나와 있어야 되죠. 자, OK저축은행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전 그리고 전체 시즌을 놓고 봤을 때도 남자부에서 OK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범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실을 조금 줄였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범실을 많이 함으로써 그나마 승점이나 또 이렇게 그 몇 게임을 이겨가고 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줄였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직선 서브 정건희 선수의 서브 범실 살짝 플래카드가 가려졌는데 배구계 송중기 맞죠? 네. 네네 그렇죠. 성이 가려져서요 손에. 네네. 배구장에서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정건희 선수입니다. 커버합니다. 머리 위쪽. 중앙파이프로 순식간에 등장했습니다. 아, 저는 왜 석공이 없는데 석공을 예. 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강민호 선수가 토스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시 정광희 선수가 저는 무슨 배트맨 불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그림자처럼 중앙 쪽을 습격했습니다. 네네. 18-16 두 점차 제자리 점퍼 서브 목적타로 들어갑니다. 이민규 석공 중앙점. 네. 김홍정 선수 아주 잘해줬어요. 네. 자, 앞서 오프닝 때 설명해 드렸다시피 김정훈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센터는 현재 투입이 된 두 명의 선수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OK저축은행이고요. 그렇죠. 뭐 안 되면 뭐 다른 선수라도 들어와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부상은 오늘 뭐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높은 퍼블선 다소 짧습니다. 비석공 왼쪽에서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동작으로 윤병호 선수가 석공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공이 좀 낮았고요. 그것을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네. 넘어지고 말았죠. 자, 지금 스파이크까지는 됐는데 네. 착지 동작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주영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강민우 센터가 빠집니다. 서브는 바로 팀. 두 점 차의 리드 한국전력.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중앙 석공. 연속해서 변칙 작전을 시도합니다. 아, 아주 좋아요. 김홍경 선수. 자, 지금 상황 자체가요. 없는 살림에 이민규 선수가 계속해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석공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예. 거고요. 자, 오늘 조재동 선수 지금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 아, 없을까? 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19-18 서브합니다. 강하게 넘어갔어요. 다이렉트 킥 네. 득점. 19-19 동점. 아, 분위기 살렸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웃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네, 정광희 선수가 판단하기가 타치기 좀 어려웠죠. 첫 번째 타치가 곧바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타치만 버티면 되고 지금 패턴이 뭐야? 소금 많이 쓰는 타임이잖아. 그래서 소금 앞에 보고 가도 돼. 어? 보고 남는 쪽으로 가라고. 미안 미안 그렇지 안 돼. 네, 지금은 이제 석공을 많이 쓰고 있는 타임이다. 이거 좀 견제를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한국전력이 득점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 분위기가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분 가까이 한국전력의 리드를 이어가다가 그렇죠. 처음으로 동점까지 허락을 네네, 했거든요. 조재성 선수 사실 범실이 많은 선수였는데 예. 아, 오늘은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해주네. 자, 여기서도 또 이 선수가 한 번 또 될 때는 또 무섭게 되는 선수거든요. 여전히 서브 위치에 조재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로 빠져있는 바로티 어디로 보낼까요? 때렸습니다. 앞쪽으로 강민호 서재범의 시간차 공격. 네, 터치 맞아요. 터치는 범실. 서재범의 범실입니다. 볼까요? 토스가 지금 앞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네. 서재덕 선수의 왼손이 지금 백태에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터치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OK저축은행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짧습니다. 백토스! 어려운 공격 시도 대각선! 받았어요. 자, 이민규의 디그 송이채 꽂아놨습니다! 아, 안테나 밖으로 나갔네요. 아, 바깥쪽이었군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자, 직선 쪽을 겨냥해봤던 송인철 선수인데요. 네네. 여기서 보면 잘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확실히 바깥쪽으로 나갔네요. 네. 모두가 다 속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성이 날카로운 서브를 세 차례 집어넣고 교대가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20대 20. 1세트 초반에 서브 범실이 OK 쪽에서 나왔다면 그렇죠. 자, 후반기부터는 한국전력 쪽에서 범실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모하메드 선수가 서브와 공격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지금은 살짝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죠. 모하메드 쏩니다. 어택라인 근처 백토스 바로티 호위공격 들어박습니다. 아, 송이채 송이채 선수가 잡아내네요.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 네. 다시 봐야겠습니다. 직선 쪽이었어요. 네, 원래 대각을 잘 때리지 못하고 예.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는 또 직선을 보고 말지요. 이제 두 점 차로 OK저축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범실이다. 우리 미스하지 말고 이렇게 미스를 절대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상대가 잘한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바로 티. 그럼 어차피 우리 두 명이 따라오면 가뜩하면 핸들 한번 빨리 때 막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 하나 돌려라. 파이팅! 근데 우리 범실이 너무 많다. 결정적일 때 어떤 범실이 나오는 거는 맞고요. 바로티 선수가 이제 엔드라인을 보고 때려달라는 건데 보통 이제 예. 저 같으면 대각으로 돌려 때려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티 선수가 그 정도의 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간혹은 때리지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엔드라인을 보고 밀어 때려라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이다 20. 모하메드 스파이크 서브. 아, 지금도 애매했습니다. 아, 리시브 흔들렸고요. 전광인 달립니다. 다시 한번 블로킹 득점. 네. 이번엔 이민규. 아, 아주 세기를 받는 블로킹이죠. 자, 모하메드 선수 서브가 아. 자 여기서 너무 정직하게. 직선 쪽. 네네. 한국전력의 두 거포 네. 전광과 바로티 선수가 모두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석점차 높게 점프를 했고요. 전광의 반격 네. 블록아웃 득점 23대 21. 결국은 조재성 선수와 모하메드 선수가 상당히 서브에 강하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범실이 많다는 단점은 있어도 한 번 감을 잡으니까 정말 무섭게 흐름을 그렇죠.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겁날 게 없는 팀이 OK 저축은행 아니겠습니까?
이승현의 서브입니다. 가까운 거리로 안정적으로 받쳐놓고 석고 주강점. 나갔어요. 아 이러면 곤란해요. 자 터치아웃. 아직 판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있고 전진영 선수는 예.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터치가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자 조선행 심판이 잠시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네 안 맞았어요. 네. 한상길의 석공 시도. 아 이렇게 되면 또 판정이 나왔고요.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맞아요. 주강석공이 불발이 되면서 점수는 23-22. 자 방신봉 선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민규 세타가 석공하기가 예. 좀 불편하다는 거죠. 자 이제 공간 활용을 해서 방신봉 선수의 단점이라는 그렇죠?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자, 서브를 얼마만큼 흔들어주냐에 따라서 방신봉 선수의 또 브로킹의 직가를 발휘할 수가 있죠. 외전 서브로 이민규 백토스 오른쪽 후위 공격치도. 자 여기서 아 올라갔고 바로 티를 선택 때립니다. 살렸어요. 살려냅니다. 자 모하멧 바운드 커너로 받았어요. 지금도 살렸고요. 자 정광인 패스에 일기 나갔네요. 나갔어요. 바깥쪽 나갔어요. 터치아웃이네요. 자 제가 볼 때는 나간 걸로 보였는데요. 자 블로크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이죠. 자, 1세트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좌우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이 요청됩니다. 자, 왜냐면 OK더 충분행에서 비디오 판독을 불렀다는 거는 예. 요청했다는 거는 안 맞았다는 거죠, 확실히. 오케이 충분행에서 그런 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아웃이요. 이민규의 한산길의 손끝.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안 맞았어요. 판정이 뒤바뀝니다. 네, 오심이죠. 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원안에 타점을 잡아 때렸고 또 주심이나 부심. 부심 입장에서는 자기 앞이지만은 높이가 낮 밑에서 봤고요. 예. 그다음에 주심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타치아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판정이 나온 직후에 신영철 감독 표정이 좀 급격하게 굳었고요. 그렇죠. 김세진 감독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네. 점수 24-22 OK저축은행의 세트포인트. 아, 확실히 오늘 OK저축은행 히코츠카루 역할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예. 있어요. 홈팬들이 송인채를 연호합니다. 목적타 서브로 짧게 전광희 씨 석공 차례입니다. 네.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이민규 세터가 운영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자 강민용 선수의 서브. 자 한 점차 승부 속에서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이민규 서브잖아. 네. 앞으로 석공 뛰어. 하지만 세트 안 되면 뭐하러 가고. 사이다 한 번에 앞으로. 네 앞으로 석공을 띄워라. 그 이후에 이제 워낙에 말을 작게 했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모하메드 선수 쪽으로 조를 조라라는 얘기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선수가 이민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섣불리 석공을 하지 말어라라는 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용을 해라. 석공을 최대한 이용해서 먼 쪽으로 투수를 주라는 얘기 같은데. 서브가 손끝을 떠났습니다. 대각선 왼쪽으로 돌려놓고 때립니다. 어택커버. 터치래요. 터치래 범실이 됐어요. 자 지금 전진욱인가요 바로트인가요? 네 지금 한 것 같아요. 크게 부인을 하지 않고 예. 액션을 봤을 때는 누군가 했습니다. 자 지금 순위에서 앞서 있는 한국전력이 1세트 20득점 이후에 오히려 범실을 남발하면서 1세트는 스코어 25-23 두 점 차로 OK저축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 2세트 경기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공대리 요즘 자동차 보험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뭐 없나? 공대리 아니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공대리 뭐 봐? 뭐 봐? 모바일로 바로 자동차 보험 알아봤죠 저렴한 걸로 모바일로 이렇게 빨리? 저 삼성화재 다이렉트잖아요 부장님 이야 모바일도 역시 삼성화재라서 믿을 수 있으니까 바로 운전자 보험도 돼요 그래? 응? Lord only know this heart is free 디자인이란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야 한다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Beyond Driving SM6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 지난 1세트는 경기 막바지에 오케이저 축구단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중심에 바로 서브가 있었는데 그렇죠. 서브의 에이스에서는 오히려 한국전력에게 밀리긴 합니다만 세트 막바지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조재성 선수와 모하메드 선수가 서브가 상당히 좋았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두 개 정도는 아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인데 워낙 서브가 세다 보면은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게 거죠 그게 사실은 이상열면 강서브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실을 하더라도 살짝 벗어나야 되죠 예.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난 1세트에 정광인 선수가 7득점을 기록했고요 공격 성공률 매우 높았습니다 네. 71% 자 그리고 양 팀의 라운드별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OK저축은행이 지난 4라운드의 암흑기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긴 연패 듭에서 탈출하면 곧바로 또 연패에 빠지는 어려움을 네. 겪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쾌속 질주를 2라운드와 3라운드에 했고요 그렇죠 4라운드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자, 역시 4라운드에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신영철 감독이 경기 전에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 자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선수들 컨디션 조절에 다소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예? 컨디션 조절도 좀 안 될 수가 있고요. 자, 1세트와 좀 스타팅 오더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에서는 강민웅 선수가 먼저 서브를 그렇죠. 어째, 제일 심플한 지금 상황이죠. 세타가 1번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예. 가장 제일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민규 선수가 전이 센터에서 출발하는 경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3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2명만 가져간다는 게 들어왔네요. 왼쪽에 떨어졌습니다. 네. 기분 좋게 2세트를 출발합니다. 한국전력. 자 어떻게 보면은 감독들이 뭔가 외국인 선수나 에이스가 또 어떤 선수하고 블록킹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또 오더를 쏠 수가 예.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2세트 초반이 시작됐습니다 대각선 서부 이민규 점프 강영준 주방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아주 강한 공격 역시 강영준 선수는 아주 공격에서는 상당한 파워를 보이고 있는 네. 선수예요 저는 1세트를 보면서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석공이 양 팀이 1세트에 간간히 쓰긴 했습니다만 시원한 맛이 사실은 OK 쪽이 더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김홍종 선수 석공이 네. 상당히 좋았죠 회전이 걸려있는 서브입니다 뒤쪽으로 석공시도 벗어납니다 네. 고개를 떨굽니다 전진혁 자 부디기가 조금은 안 좋네요 한국전력 자 포스트 시즌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승점 쌓기가 한국전력이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 현대캐피탈이나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네. 오케이저축은행에 상당히 지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2세트 점수 2-1. 손을 들어 맞히는 서재덕 짧게 석공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낙구 지점은 깊숙한 위치로. 첫 번째 석공 시도는 불발이 됐기 때문에 토스를 올려주는 강민우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컸을 텐데 그렇죠 초반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시도를 해봤죠 2-2 동점 스코어 전광인 안정적으로 받쳐놓고 오른쪽 스파이크 스트레이트 공격이 네, 나갔습니다 잘 때려준 공격인데 살짝 벗어나네요 양팀 외국인 선수의 공격 패턴도 정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만 네. 직선 쪽이 모하메드가 잘 뚫렸다면 바로 뒤는 또 자주 막혔거든요 네. 이미
이강규 선수도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스코어 3대2. 전광인 나갔죠? 바깥쪽. 전광인 선수는 지난 1세트 경기에서는 서브에이스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7득점, 개인 범실은 3개. 참 올 시즌 이렇게 놓고 보면 심철 감독과 정광인 선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네, 그렇죠. 노회전 서브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미라노키 시도 모하메드, 이번에 왼쪽으로 대각선 들어갑니다. 자, 타점이 좋았고 바로티 선수 연습 공격할 때만 해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브로킹이 하나 잡히고 또 지금 타이밍이 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모하메드 선수 상당히 자신 있게 지금 예. 공격이든 서브든 하고 있어요. 8경기 7득점 공격 성공률 50%. 노회전 서브 반격점에 빈속도 수비 됐고요. 살려냈어요. 제자리 점프로 블로킹 득점 전진영. 네. 오늘 뭐 첫 번째 세트도 마찬가지고 이민규 세터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예. 전진영 선수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됐고요. 4대4 동점. 전진영 선수는 석공 득점으로 3득점 공격 성공률 50%. 이민규 빠른 토스 빗맞았습니다. 공격을 못했고요. 네, 저렇게 집중력인데요. 점퍼 산테라 근처로 셧아웃 시킵니다. 자, 서재덕 선수가 싱글 브로킹, 혼자 하는 브로킹에 강해요. 둘이 뜨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강한가요? 그쵸, 혼자 완브로킹을 상당히 많이 잡아내거든요. 거기서 강현 선수가 걸리네요. 좀 자존심이 상했나요? 혼자 떠서 두 명 정도 떠줘야 되는데 1대1의 맞대결에서 서재덕 이겼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려야죠. 못 때렸어요. 강민웅 세팅 오른쪽 커버로 네터치요. 이민규 세터 상당히 수비가 좋았는데 네터치를 하고 말았죠. 모하메드 선수 지금 바로트 선수하고 모하메드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가슴팍이 닿았는데 모하메드 선수 가슴이요 100회를 넘었습니다. 지금 점프할 때 점프력이 상당히 좋아요. 자, 발목이 상당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잘랐습니다. 단격 시도 앵글샷 코트 안쪽. 아주 좋았어요. 자, 점프가 좋은 그다음 발이 빠른 그 선수들 보면 발목이 얇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은 노루라든가 뭐 하여튼 말 이렇게 잘 뛰는 동물들이 발목이 얇고 잘 못 뛰는 동물들일수록 발목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교되네요. 그러네요. 강민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왼쪽 직선. 자, 왼손잡이에게는 까다로운 왼쪽 공격. 그것도 그렇죠. 직선을 선택했습니다. 네, 직선 때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직선 확인해 보시죠. 네, 비었다는 걸 봤죠. 자, 서재덕 선수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지를 이 공격으로 증명을 해봅니다. 바로 뒤 서브 어렵게 살렸습니다. 네트 공격 송인채 블로킹 바운드. 공격은 바로티 대각선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바로티 선수의 탄력 넘쳤던 공격 득점 오른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선수와 바로티 주축 선수의 득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세트 초반은 한국전력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세트도 한국전력이 첫 번째 테크니컬, 두 번째 테크니컬까지도 앞서갔었죠. 예, 모하메드 선수가 현재 8득점, 정광훈 선수가 7득점. 팀내 득점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려찍는 서브! 모하메드! 아, 수비 정광인 역시. 자, 때려줘야 되는데요. 바로티 자세 잡고 대각선. 정성현 선수가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하메드. 모하메드 좋아요. 이번엔 정광인의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자, 한국전력에서는 바로티 선수와 서재덕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네. 면에서요. 아, 정광인 수비 좋죠. 자, 발을 찢으면서 수비를 했는데 네. 지금 이 공격은 맞지 못했습니다. 네. 8대6. 목적타 서브 서재덕 쪽을 겨냥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색한 자세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도 어깨가 좀 무리가 되는 동작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어깨가 예.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윤봉호 선수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두뇌 플레이어거든요. 예. 근데 몸이 좀 살짝 뻣뻣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그거를 득점은 연결했는데요. 아 그렇죠. 타점도 좋고요. 자, 모하메드의 공격 타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 어깨 쪽에 어떤 그 팔을 예. 올렸네요. 아,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왼쪽을 손을 올려놓고 예. 오른쪽 공격을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파이크 서브 한국전력의 반격 정광인 런트 공격 들어박습니다. 걸렸네요. 정광인의 표정이 차갑게 식습니다. 네네. 또 각도를 완벽하게 차단했던 모습인데 어디를 나갔을까요? 아 직선 쪽이었네요. 네, 이번에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었죠. 계속되는 날카로운 서브 다시 코트 안쪽 잘 올라갔는데 정광인 몸을 틉니다. 이민기의 선택 왼쪽으로 갑니다. 네. 블럭아웃 송인채. 자 타점을 잡아서 그냥 밀어쳤죠. 그렇기 네. 때문에 브로킹이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나도 김세진 감독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세트 현재 점수는 9대9 동점. 자, 캐치 해줘야 되고 민우가 자들아 내가 했잖아 이달에 그냥 투볼킹 가면 완전 또 완전 크로스를 안 되는 데 있지. 그럼 스테이트는 여기서 딱 해야 그렇게 반드시 안전시키죠. 바깥으로 수비 안 되는 데 있잖아. 공이 잡아야지. 공 바깥 나가면 안 돼. 괜찮아. 넣기 어떠냐. 아니, 제대로 얘기해야 돼. 자, 화이팅! 화이팅! 근데 강민웅 세터 브로킹 이제 2단 공격 시에는 직선으로 많이 때린다. 특히 이제 강민웅 예. 세터 쪽으로 많이 때리겠죠. 자, 그것을 이제 안쪽으로 브로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상록수차유과 홈팬들이요. 오랜만에 네. 지금 OK저축은행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 밝으세요. 네, 그렇죠. 여전히 모하메드의 서브 차례입니다. 때립니다. 서브 좋아요. 높게 이 앞에 스페인팅 안고 떨어졌어요. 송인채. 자, 토스를 할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예. 근데 송인채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견제만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이 살짝 네트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강민우 세타가 세타 페인트로 먹어줬죠. 아쉬워하죠. 장판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네. 감독. 마지막에 힘을 줘봤는데 네. 윤범우의 서브 멈실. 센터 포지션에 윤봉호 선수가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특히 머리가 좋은 선수라고 이상열 위원이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머리는 그 좋은 선수입니다만 이제 몸이 좀 뻣뻣한 게 이제 약간의 예.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인데요. 간단하게 시정철 감독과 대화를 나눠봤고요. 아하. 완전히 빗맞습니다. 성인채의 넘실. 자, 이번엔 네트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김세진 감독이 서브를 받거나 서브를 넣지 못하면 1세트에 무조건 진다고 표현을 했고 일단 서브가 세트 막바지에 살아나면서 승리까지 거뒀고요. 네, 결국은 서브에서 밀리지 말라고 예. 그랬죠. 지금은 리시브가 밀렸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깊습니다. 타점 좋아요. 이상열 위원이 좋은 공격수를 평가할 때 언제나 대각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대각 공격을 하기에는 공 위치가 예. 사실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자, 사실 왼쪽에 쪽에다가 놓고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석인데 예. 어쨌든 지금은 뭐 잘 때려주긴 했습니다. 날카롭게 때립니다. 강민우 세팅. 바로 팀 쫓아가는 모멘트 잡았어. 던져 올립니다. 자, 왼쪽에서 달리는 강영준 대각 잡았어. 재차 공격 시도 지금도 받아 넘깁니다. 랩트 공격 시도 뚫었습니다. 자, 강영준 선수가 이런 게 강해요. 2단으로 올라왔을 때 반격 상황에서 공격 상당히 자신 있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랠리의 승자는 OK 저축은행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의 득점은 1점 이상의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런 득점이죠. 점수 12-11. 전광인의 안타까운 표정. 긴 랠리 끝에 점수를 OK 저축은행 가져갑니다. 빠른 템포로 왼쪽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네. 바로테 동점 득점 12-12. 지금은 세터가 한 명의 블로커는 무조건 따돌려줬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김홍준 선수가 쫓아가면서 손에 살짝 바운드 시켰기 때문에 예. 네, OK저축은행 수비가 사실 살짝 그 첫번에 판단했던 거하고 좀 빗나가는 상황이었죠. 이민규 머리 왼쪽 넘겨야죠. 2단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 연타 시도! 아, 송희채 선수 역시 아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지금 오랜만에 김세진 감독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상황 판단했어요. 아, 저렇게 때리기가 사실 예. 쉽지가 않은데요. 자, 여기서 바운드를 어떻게나 잘하고 비껴 때렸어요. 완전히 반대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빈 공간이기보다는 바로티 선수 쪽으로 공격을 좀 받고 예. 못하게 하게 다른 위도였는데 득점이 되고 나왔죠. 중앙의 스파이프로 화려한 공격 득점. 네, 지금은 가볍게 잘 때려줬어요. 자, 저렇게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거는 그렇죠. 저렇게 살짝 브로킹을 빼서 툭 하고 찍어주는 공격 아주 예. 좋습니다. 전광인의 스피드와 탄력이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13-14. 아세라스 떨어집니다. 역쪽으로. 아, 득점이 살릴 수 없습니다. 3단 연결을 실패. 네, 상당히 샤프하게 공을 아주 예민하게 어택라인에 떨어뜨려주는 전진영 예. 선수의 서브예요. 다시 보시죠. 아, 공의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네요. 네네. 바닥에 묻었던 땀을 확실히 닦고 다시 서브를 넣겠습니다. 14-14. 전진웅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송희채, 이민규, 오른쪽 전해입니다. 자, 지금은 공중에 떠 있다가 떨어지는 시점에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 볼이 조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서 강영주 선수도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상체의 발달이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는 강영주 선수죠. 굉장히 우람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 1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짧게 이루어지는 리치버 반대쪽 바로 팀! 아, 네. 블록업! 타점 좋았어요. 항상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또 아버님이 워낙에 그 몸이 좋으세요.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 강현준 선수 아버지가요? 네네. 그 네.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예.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강현준 선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편이죠. 15-14. 바로 팀 신중하게 뛰었습니다. 긴 서브! 중앙에서 파이프로 과감한 공격 득점. 네, 강영준 선수 몸 풀렸습니다. 보시죠. 뒤쪽에서 도약을 하는 장면. 네, 아, 멋있죠. 그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공격은 상당히 잘했던 선수예요. 네. 아, 베이너 선수 키
키는 작지만은 예. 또 상체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따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스윙이 강합니다. 15-15에서 바람티 백업해 차단합니다. 블로킹 득점. 누가 잡았나요? 와, 정말 순식간에 블로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저축은행의 역전 포인트. 2세트 현재 점수는 16-15.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개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선수의 활약 맞대결이 2세트에 더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현재 모하메드가 12득점이고요. 바로티가 7득점. 자, 특히나 모하메드 선수 같은 건 시즌 중반에 OK저축은행의 유니폼을 또 입었고요. 그렇죠. 최근 연속 삼성화재전에서 맹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서대전. 네. 어택 커버. 네. 다이렉트로. 오늘 송희채 선수와 강영준 선수가 센스 넘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살포시 넘기려고 했는데 한 번 걸러졌고요. 송희재 선수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점수 17-15. 여전히 리드를 잡고 있는 팀은 OK저축은행. 강민호 왼쪽 사대에서 이번엔 강타. 아 좋아요. 차준혁 선수가 지금 2세트 들어와서 실로 오랜만에 강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베이너 선수가 역시 강한 스윙을 보여주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은 흔들었습니다. 김세진 감독이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강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재덕의 서브입니다. 사이드 스텝. 좋았어요. 수비 됐고요. 바로 2단 준비. 자, 때려야 되겠어요. 다가가서 때립니다. 아, 들어갔네요.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아, 모서리에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잘 때려줬죠. 그 바로티 선수 2단 연결이 사실 좀 불안했는데 그것을 잘 올려줬고 정광희 선수가 잘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잘 올린 거를 이 오픈 공격을 성공하네요. 네네. 17-17. 서브는 다소 길었습니다. 붙었어요. 모하메드. 아, 네. 손 맞고 벗어납니다. 블러커. 처리를 잘해줬죠. 예. 모하메드 선수. 자, 모하메드 지금 점프하는 게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높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18-17. 나갔죠. 긴 서브 범실. 서브가 지금은 나갔습니다. 두 팀 현재까지 범실 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11개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전력 선수 이제 서브 보강과 브로킹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쯤 브로킹이 바뀌었을 때 이민규 세터가 석공을 좀 잘 썼거든요.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까요? 이승현의 서브 물러나면서 리시버. 아~ 중앙에서 시간차 가로막기 득점. 자, 누가 잡았나요? 정광희 선수가 잡았나요? 정광희 선수가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봤을 때 송희재 예. 선수도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정광희 여기서 튀어 올랐어요. 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선수들한테 이게 네, 정광희 선수가 아주 브로킹을 정확하게 해준 겁니다. 한국전력의 역전 포인트 19-18. 송희철의 공격
어택 커버 이민규 열차를 쫓아갑니다. 백업 택시도 자 정광인 이승현 거쳤습니다. 잘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정광인의 앞으로 폭발합니다. 정광인이 득점을 하네요. 팀에게 두 점 차의 리드를 선물합니다. 20대 18 만들어지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나가야 되는데 또 잡았다가 네 손끝에서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수록 브로킹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브로킹 뚜껑 따라하고 집어넣으면 그때 가서 공이 떨어지잖아. 더 스피드 있게. 이채야, 브로킹 보고 요령으로 돌려 때리는 건 늦은 거야 이미. 틀어치더라도 빨리 위에서 틀어쳐야지. 끌고 내려와서 틀어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 자 앞으로. 네, 결국은 토스의 타이밍, 그 다음에 공격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했고 토스를 좀 더 빨리 쏴달라는 얘기죠. 손에서 잡고 있다가 주지 말고 빨리 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네, 송기채 선수도 돌렸는데 그 순간 빨리 돌려야 되는데 네, 브로킹을 보고 돌리는 거는 늦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돌리 브로킹을 봐야 돌리는 건데요.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예.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곧절력 전위 위치에는 방신봉 선수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서브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중앙 속공. 자 바운드를 한 거죠. 한상길 머메드 쪽으로 지그재그 스텝. 역시 가로막기 득점. 전광인인가요? 다시 한번 전광인.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세트 방신봉 선수 들어왔을 때 석공을 이민규 선수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지금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고 이것은 이제. 네, 정광인 선수가 아주 지금 뒤에 정확히 포착이 됐는데 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외발로 때렸는데요. 브로킹이 세 명이 예. 완벽하게 떠줬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밀어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21대 18 석점차 나갔어요. 나갔어요. 길었습니다. 자 범실이죠. 자 브로킹이 안 맞았다는 거죠. 예. 맞았나요 방신봉 선수? 네, 들어서 들어주네요. 모하메드 선수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네. 아 네. 자 여기서 살짝 아, 맞았네요. 네. 방신봉 선수 오른손이었습니다. 한 번의 터치 이후에 곧바로 방신봉 선수가 교대가 됐습니다. 지금 두 점 차. 21대 19. 송인채 서브. 몸으로 막습니다. 강민웅. 전광인의 백어택. 살렸어요. 잘 올랐어요.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아 이거예요. 제가 모하메드 선수 모든 공격수들한테 바라는 거. 자 공이 떴을 때 빨리 준비해서 때려준다 예. 그러면. 상대 브로킹은 그만큼 봐 보세요. 아. 정광인은 득점인 줄 알고 주춤하고 있을 때 자 늦었지 않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드 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대 20. 아 이런 집중력 아주 좋습니다. 송이채 마지막에 힘을 뺐습니다. 강민호 아, 바운드 됐죠. 자, 동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동점을 향해. 왜냐면 모하메드 선수가 그 전에 정말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페이저 투은행 21대 21. 괜찮고 저게 지금 이제 모하메드가 볼 때면은 완전 저때 완전 크로스 안 때린다고 반크로스 대퇴만 때린다고 완전 빨리 때 손을 빨리 점을 넣어줘야 돼. 역 캐치하고 손 한 개 더 높게 끌어살려줘야 돼. 네. 계산해 자, 하나 떨어지자. 안돼. 좀 책임 좀 공격. 안돼. 네, 지금 뭐 모하메드 선수 공격에 대한 거 직선하고 반크로스기 때문에 직선하고 반크로스를 잘 그 마크를 해달라 예. 견제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하나 돌리면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희채 선수 서브 강타보다는 어쨌든 또 연타성이나 코스 쪽으로 볼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서브를 구사할까요? 스파이크 서브로 갑니다. 잘 넣네요. 백터 수위 공격 대각선. 아~
익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터치아웃. 받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몸이 돌아가면서 받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고 말았고요. 예. 자 보세요. 직선 때리는 선수하고 마주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자 바로티가 보란 듯이 모하메드 쪽을 겨냥했습니다. 21대 21. 짧은 위치. 백토스. 쫓아갑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자 바로티 선수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민규 선수가 백에 익히고 좋기 때문에 바로 완전히 속고 말았죠. 자 조재성 선수 첫 번째 세트 들어와서 서브에서 승패를 어떻게 보면 갈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도 첫 번째 세트와 같은 자신감이 있을지요. 1세트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때립니다. 네. 그러나 범실. 네네.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자 과감하게 스파이크 서브를 시도해봤던 네, 조재성. 토스가 사실 살짝 좋지는 않았고요. 예. 자, 그러면서 점수는 23대 22. 자 정강희 선수 서브. 자 가게 될까요? 한국전력 한 점 차이 리드. 아 좋았어요. 자 모하메드. 모하메드. 아 가볍게 좋았어. 처리 성공. 아, 자 모하메드 서브. 선수 완전히 감을 잡았네요. 그렇죠. 완전 자신감을 찾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을 1득점이래. 그러니까 한 번의 득점을 1득점밖에 없지만 얼마만큼 자신 있게 멋있는 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감을 계속 또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23대 23. 네, 리시브 안 좋았는데요. 백토스 바로티 오른쪽 도망가는 득점. 네, 강영준 선수 공격은 상당히 좋은데 수비에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요. 지금도 움직이고 네.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자리를 잡아줬으면은 되는데요. 어쨌든 강민웅 센터가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24대 23 한국전력의 세 포인트. 자, 넘어갔어요. 높습니다. 아니 득점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이민규 세터의 토스가 자 지금은 한국전력의 포인트가 네네. 첫 번째 판정으로 나왔고요. 네 지금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안테나 바깥으로 가는 줄 알고 한국전력 선수들이 지금 주춤한 예. 사이에 모하메드 선수가 빨리 처리를 해줬는데. 자 결국은 이제 오버넷이다라고 판단했거든요. 팀에서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24대 24 한 점차 상황에서 네.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버넷이 아닌 것처럼 봤는데요. 예. 자 너무 빠르게 여기서 저는 보시죠? 이민규 선수의 토스가 홀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디오 판독은 오버넷에 오버네요, 대해서 오버 예. 상당히 넘어갔습니다. 네네네네네. 지금 김세진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선수 지정이 누구냐예요. 오버넷인데. 오버넷이 이제 예. 이민규냐 이민규 선수냐 모하메드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하메드 제가 볼 때는 모하메드 선수의 오버넷이라고 이제 김세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경기 감독관 심판 감독관이 이제 이민규 걸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판단을 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금방 좀 전에 봤던 것이 자 더 밑에서 볼까요? 네, 아 여기서도 그렇죠. 포착이 되는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오버넷 같은데요. 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예. 오버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시그널하고 센터 오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한테 지금 말 바꾸면 어떻게 아 지금 주심은 예. 시그널을 하고 센터의 오버를 지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김세진 감독은 센터 오버가 아니라 공격에 대한 오버다 아 그리고 조세형 감저 심판은 말을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예. 급하다 보니까 센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세진 감독은 지금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독 결과
정심으로 방금 뛰었습니다. 네, 정심은 맞아요. 예. 만약에 모하메드 선수였다 그러면은 정심은 맞는 거고요. 센터! 센터라 그러면은 센터! 아니 진심이 센터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나한테. 안 그러면 안 썼지. 비디오 판독을 왜 쓰냐고 내가 지금. 내 눈에도 지금 넘어간 거 봤어요. 안 썼지 뭐가 한 거면. 주심이 센터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나한테. 자 이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썼죠. 최초에 센터를 안 먹었다 그래서 판독을 요청했을 때 예. 김세진 감독이 모하메드냐 센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다고 예.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 모하메드냐 세타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사실 좀 안 되긴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도 이민규 선수 한 번 지금 모하메드 선수 한 명 그렇죠. 그 네트에 근접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하메드 넘어간 거 내가 뻔히 봤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쓰죠 당연히. 자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처음에 했을 때 김세진 감독이 이민규냐고 아니 무슨 눈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얘기한 걸 안 지켜 도대체. 주심이 분명히 센터가 넘어갔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비디오 판독 썼죠. 뭐가 넘어간 거 내 눈으로도 보이는데 뭐하러 쓰냐고 그걸 내가. 김세진 감독은 아직도 2세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김세진 감독 얘기는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은 예.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그러니까 때 선수들이 물어봤잖아요. 예. 뭐냐고 판독을 요청했을 때 이제 거냐고. 누구를 비디오 그러니까 오바냐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이런 예. 상황이면 잘못된 거고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유 진짜 바꿔. 야 나와 바꿔 감독 잠깐만. 이제서야 지금 선수들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2세트 점수 이렇게 25대 23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자 김세진 감독 선수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네. 네. 잠시 이야기를 거치고 다시 원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상열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공대리 요즘 자동차 보험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뭐 없나? 공대리 아니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공대리 뭐 봐? 뭐 봐? 모바일로 바로 자동차 보험 알아봤죠 저렴한 걸로. 모바일로 이렇게 빨리? 뭐 삼성화재 다이렉트잖아요 부장님. 이야 모바일도 역시. 삼성화재라서 믿을 수 있으니까 바로 운전자 보험도 돼요. 볼보 S90는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는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평화. 볼보 S90. Our idea of luxury. Volvo S90. Volvo. 저걸 이렇게 쓰고 하나 벨모레 투자만 바로 보고 해야 되는데. 재밌고 함께하면 더 재밌다. 함께 가자. 한판 할까?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승이 유력할 것 같은 팀 저는 대한항공이 되지 않을까? 대한항공이나 저는 대한항공이 3년 4년 동안 계속 대한항공이 우승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NH농협과 함께합니다. 자, 다시 여기는 안산 상록수체육관입니다. 자, 2세트 경기 결과 25대 23, 두 점 차로 한국전력이 승리를 거뒀는데 쉽게 자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케이저 주근행 선수들 그리고 김세진 감독이 끝까지 항의를 해봤고요. 그렇죠. 이 시점인데 여기서 이민규 세터의 오바냐 아니면 모하메드 선수의 오바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예. 김세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이민규냐 모하메드냐를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예.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세진 감독은 당연히 모하메드는 오바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민규 갖고 심판이 판단해서 나는 그걸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왜 예. 이제 가서 말을 바꾸냐.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비디오 판독할 때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인아웃이냐 이거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민규 선수가 오바가 될 수도 있고 모하메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바에 대한 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면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진 감독이 이민규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그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역시 뭐 모하메드 선수가 오바는 당연히 오바인 거죠. 랠리가 길어진다면 선수들 상황도 겹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감독 입장에서는 상황뿐만 아니라 선수도 지정을 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3세트를 앞두고 스타팅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 한상일 뭐, 선수도 출발하는 포지션이네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윤봉호 선수가 이제 서브 때는 리시브 때는 이제 강민우 선수가 2번 자리 출발하고요. 예. 한국전력이 서브 때는 이제 강민우 선수가 1번 자리 서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제 기억에 2세트 출발 이민규 선수가 전이 중앙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는데요. 지금은 또 바꿨습니다. 예. 하나씩 자리를 더 이제 옮겨갔죠. 자, 2세트에서 3세트로 넘어갔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는 1대1 동점. 3세트 시작합니다. 빠른 템포로 손끝에 걸리면서 아웃됩니다. 자, 오늘 전진영 선수 석공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평균치에 조금은 못 미쳐요. 네, 그리고 석공은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점을 잡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너무 지금 타점을 잡다 보니까 많이 밀려나거든요. 석공은 빨리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글쎄요, 브로킹 하나를 두고 이제 빼 때리는 건데 지금은 너무 타점을 잡았어요. 직선 서브. 하나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강민우 백토스. 아. 바로 티 후이로. 네, 깨끗합니다. 바로티 선수가 지난 2세트까지 9득점을 기록했고요.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부드럽게 대각 공격으로 이어갔습니다. 스코어 1대1. 직선 앞쪽에서 잘랐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토스. 어택하고 송이채 이민규 거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뚫어냅니다. 네, 강영주 선수 좋아요. 이민규 선수가 모하메드 선수를 잘 이용을 했지요. 자, 모하메드 선수한테 주는 줄 알고 또 강민우 또 전진영 선수는 또 석공을 견제를 했고요. 일단 이민규 선수의 토스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 높이가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뿌렸고요. 바로 티 네. 블록아웃. 자, 지금은 강하게 때리진 않았지만 네. 브로킹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세트의 연속 득점 바로트 선수가 모두 강타가 아니라 부드럽게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타이밍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거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줬다면 저만큼 튀질 않습니다. 전공의 서브 막혔습니다. 전광의 서브 범실. 정강판에 비친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셨네요. 정광인 선수 개인 범실 4개째 아웃이죠. 길었습니다. 네. 자, 너무 높기 때문에 아웃이 나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네트하고 안테나 사이를 지나가고 특히 네트를 그 백태를 이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서브는 거의 아웃이 나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전진영. 자, 넘어갔어요. 어렵습니다. 다이렉트 킥 윤봉호. 아, 서브가 이렇게 강하진 않았지만은 예. 어, 다이렉트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자, 전진용 그리고 앞쪽에 윤봉호. 한국전력 두 명의 센터가 득점을 합작합니다. 네. 자, 전진용 선수 서브 에이스나 다름이 없었고요. 서브 이민규 옆으로 이제 중앙에서 백어택 들어올리는 수비 점터스 왼쪽으로 향합니다. 바로 팀 잘합니다. 자, 타치아웃과 동시에 모하메드 선수의 네터치까지 지금 한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예. 네, 바로트 선수가 레프트고 서재덕 선수가 나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예, 강민웅 세타는 2단 토스를 아무 쪽으로나 줘도 상관이 없죠. 예. 내려올 때 살짝 건드리고 말았고요. 아, 이제 오케이저 추우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트가 상당히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그런 장면. 그렇죠. 아하. 서브 범실. 자, 이번에는 실수를 냈습니다. 전진영. 네. 스코어 자, 5대 4. 팀에 뭔가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서브를 좀 더 예리하게 때리고 싶었던 전진영 선수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실이 좀 나오고 말았죠. 왼쪽 걸렸어. 차단합니다. 송이채. 자, 송이채 선수가 직선 쪽에 몇 번을 당하고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었죠. 1, 2세트에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 자, 두 번은 세 번은 안 당한다. 서재덕. 아, 이번엔 서재덕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내 방 같지 않네. 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목적터 서브 네트에 반짝 붙습니다. 석공 송인채 터스 잘 올라갔고 모하메드 때립니다. 어, 수비 됐어. 자, 때리는데 아, 나갔나요? 터치아웃인가요? 직선 자, 아, 오, 비디오 판독 요청하죠. 오케이 저 중은행의 포인트. 하지만 신영철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감독이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아 손가락까지 아주 딱 정해주네요. 예. 한국전력팀에서 브로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신영철 감독이 정확히 봤을까요? 맞았네요. 오른쪽 새끼손가락.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신영철 감독 정확히 봤습니다. 네네. 왜냐면 여유있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자,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 서재덕 선수도 곧바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네네. 점수는 6대 5. 지금 한국전력 원정 경기인데요. 서재덕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아, 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바로 티어 서버 대각선. 네. 거타으로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높은 데에서 찍듯이 하면서 예. 지금 스핑을 살짝 먹였단 말이죠. 아, 회전을 줬네요. 네네. 아, 못 받아요. 저렇게는 받아도. 네, 마크 바깥으로 튀죠. 자, 날카롭게 휘어져 나갔습니다. 네. 자세가 뭐 좀 안아달라는 그런 자세 같은데요. 너무 커갖고 앉기가 좀 힘들죠. 프리허그 세레머니인가요? 네. 이번엔 범실. 네네. 두 점 차에서 한 점 차로 스코어 7대0. 한 번의 에이스 그리고 한 번의 범실. 모하메드에서 봅니다. 긴 서버 안쪽에 꽂힙니다. 자, 들어갔네요. 자, 엔드라인 근처로 깊숙하게 찔러넣습니다. 자, 낙구 지점을 한번 볼까요?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그 다음에 상당히 네트에서 낮게 깔려 들어가는 서브 예. 보셨지 않습니까? 아, 네. 이번엔 범실. 3세트 현재 점수로 8대 7 한 점 차 한국전력이 한 걸음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일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지난 2세트에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선수가 바로 OK저축은행의 모하메드였고요. 네, 그렇죠. 2세트에만 11득점, 공격 점유율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아, 상당히 아주 그 좋은 점유율, 또 예. 특히 득점 상당하죠. 지금 점유율은 1세트 도합 합산 점유율이고요. 네네. 45%, 바로트 선수는 3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서재덕의 서브 범실. 서재덕 선수는 지난 1세트에만 에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개인 범실은 4개째. 스코어 8-8. 아하. 자, 번갈아서 지금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보면은 그 예. 상당히 네트에서 높이가 높게 날아갔기 때문에 범실을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자, 김세진 감독도 송희철 선수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요. 네. 윤봉의 서브 물러나면서 리치 뺐습니다. 이민규 시속공. 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순식간에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현준 선수도 원래 탄력이 그리고 힘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네네. 빠른 공격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스피드한 공을 좋아합니다. 도대구 동점. 아하.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자, 갑자기 지금 3세트 들어와서 서브 범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쪽 세트, 이쪽 코트에만 오면은 서브 범실이 많아지네요. 서브 범실을 하면서 다시 교대가 됐습니다. 10-9 한 점 차. 이번엔 강민웅의 서브. 김민규 왼쪽을 바라봅니다. 수비 됐고요. 롤링 디그. 자, 잘 빨리 때려야 되죠. 아,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힘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올렸어요.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아, 대각선. 상당히 강이 좋았는데요. 네, 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예. 아, 벗어났어요. 자, 볼이 좀 또 떨어졌고요. 조금만 붙었더라 그러면은 코트 안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공이었는데 잘 때려줬네요. 아. 사이드 라인을 넘었습니다. 하여튼 자신감은 상당히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이죠. 11-9 이민규 점터 3번 자세를 늦췄습니다. 나갔네요. 자, 연속적으로 아웃 범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른쪽에 모하메드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집중력들이 확 떨어져. 아까 올라가면서 토스한 거 그게 딱 맞아. 지금도 잡았다가 높게 빼버리잖아. 라이트 오는 거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생각 많아져서 안 돼. 올라가면서 됐어요. 리시브 자리부터 잘 잡아놔야 돼. 지금 서브 가지고 이용해서 세트 플레이 해야 되는데 다 플로트 서브에서 다 먹잖아. 스파이크 서브도 아니고. 자, 앞으로. 네, 결국 이민규 선수의 그 세터가 늘 김세진 감독 얘기하는 거 이민규 선수한테 이제 잡지 말고 빨리빨리 싸다라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예. 자, 서브 리시브에 대한 위치 빨리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2세트 중반까지 OK저축은행의 탄력이 받았을 때는 홈팬들의 함성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짧게 떨어지는 서브. 모하메드 직선. 네, 역시 직선이 강한 모하메드예요.
자, 지금 자신의 실수라고 서재덕 선수가 동료들에게 좀 자책을 한번 했습니다. 네. 자, 봤다는 거죠. 예. 본인 직선이라는 걸 봤는데 서재덕 선수가 직선을 너무 많이 비워줬고, 사실 직선을 비워주면 모하메드 선수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안 되고요. 다우티 반격. 아... 높게 떴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관중석으로 넘어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네. 강현준 선수의 투지는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수비를 할 때도 나오네요. 그렇죠. 저까지만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결혼만 안 했으면은 네. 아, 장가만 안 갔으면 내가 날렸을 텐데 이런 예. 지금 뭐 표정이 아쉬운 표정이죠. 지켜야 될 그렇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아우 나갔어요. 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정광인 선수의 서브 범실. 아, 정광인의 범실도 개인 범실도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섯 개를 넘었고요. 강민호 왼쪽 서재덕 아... 날카롭습니다. 자, 송민재 선수가 직선 쪽에서 하나 잡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살짝 그 사이 쪽으로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 쪽으로 때려줬어요. 아, 아 그러네요. 공간을 뺐습니다. 네, 브로킹을 잘 보는 거예요. 예. 14대 11 석점 차. 전진용. 이민 여태랭 근처 모하메드 원거리 차단합니다. 와, 역시 직선 쪽을 지키고 있는 바르트 선수 딱 잡았어요. 블록킥.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조건 직선을 좀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네. 대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각 쪽으로 때리는 거는 범실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직선을 비워주면 직선은 좀 자신 있단 말이죠. 모하메드 선수가 그러니까 득점할 확률이 높죠. 자, 모하메드의 공격 성향을 바르트가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민규 살짝 뒷걸음질. 이번엔 빠르게 앵글샷. 자, 본인이 인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공격 장면을 보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스타일보다 더 빠른 템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공을 약간 왼쪽에다가 놨기 때문에 예. 상당히 각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그 공 위치가 사실 제대로 놓질 못하고 있죠. 비석공 아~ 선 끝으로 찍어 누릅니다. 윤범훈. 네. 윤범훈 선수가 어렵게 석공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3세트 현재 점수를 16대 12 넉점차 한국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OK저축은행의 공격 성공률 52.94%, 한국전력은 5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별로 두 팀의 서브 성공률에 따라서 웃거나 울거나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네, 오늘은 그렇네요. 자, 오늘 홈팬들과 원정팬들을 워낙 많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를 함성 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왼쪽! 아, 네. 이동 공격 득점! 자, 바운드를 잘 시켰지만 워낙에 강민웅 선수였다 혼자 브로킹에다가 높이가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죠. 공격 득점 이후에 주먹을 불 끈지면서 자신감을 뽐냅니다. 모하메드 깊숙한 아. 위치로 머리 위쪽 높은 퍼블선 나갔네요. 성공. 들어갔나요? 나갔어요. 벗어났네요. 네네.
본인도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네. 지었습니다. 나갔어요. 마지막에 나갔군요. 16대 14. 서재덕, 강민호. 공격은 바로테이. 강력하네요. 자, 바로티 선수가 살짝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선수 흥분하면 무섭습니다. 표정이 사실 지난 세트랑은 좀 네. 달라졌습니다. 아, 직선을 많이 비워준 걸 봤어요. 예. 표정에서도 투쟁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티. 낮고 빠른 서브. 이민규. 공에서 백어택. 파이프를 잘 잡아냈습니다. 무조건 때려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렇죠. 바로티. 이번에 반대각. 네네. 아, 왜냐면 신영철 감독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빨리만 타점 잡아 때려달란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 잘했습니다. 바로티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승리가 되는 건 할 수 없고. 야, 바로티 살려주면 힘들어. 자기 원래 막기랑 코스에 가 있자고. 하지만 지금도 이게 약간 내렸다 됐어. 그지? 아예 속공 들어오는 타임에 그냥. 놓는다 생각하고 줘봐. 맞췄다 주지 말고 들어오는 타임에 그냥 같이 이해는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자, 앞으로 이제 이민규 세터한테 물론 이제 감독이 보는 그 느낌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아, 수비 좋았죠. 본능적인 동작으로 네, 먼저 올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상당히 어려운 볼 잘 때렸어요. 근데 이제 세타가 토스할 때 지금 시합 때 계속 그 세타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하면 예.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네. 같은 말 또 들으면 왜냐면 이래도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이러다 보면 롬에도 후위 공격 네, 지금도 직선 쪽이죠. 근데 이제 이민규 세타는 상당히 빨리 놓는 세타이긴 한데요. 예. 역시 그 세계적인 그 공격수 김세진 감독 눈에는 조금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잡았다 싶었는데 정광인 선수 손 아귀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네. 껑충껑충 뛰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8대 15. 아, 좋은 서브가 들어갔고요. 다이렉트 준비. 아, 걸릴 뻔했어요. 레프트 공격 대각선. 아, 누굽니까? 띄어놓고 공격은 정광인. 아, 이게 실패. 아, 이게 뭔가요?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완전히 바운드가 돼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놓치고 마네요. 아, 설마 정광인이가 여기서 득점을 못 내주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득점 못 낼 때도 있어요. 아, 넘어졌다가 일어났군요. 그래서 우리 엉뚱 벌스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 다시 잘 들어. 마음에다가 볼 때려면 무조건 스테이트 바꿔서 완전 빼태가 완전 코스 피하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상대 레프트 하면 전체 반대 들고 쟤들 미리 치기 때문에 보딩 대응 받고 다 뛰나가. 좀 올라갈 텐데 강을 빨리 집어내 있어야 돼. 됐죠. 바로 가자. 네. 네, 마지막에 그 각을 확실하게 집어넣어달라는 거 이제 아주 액센트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정확하게 그만큼 강하게 넣어달라. 예. 자, 이런 표현이죠. 문장 속에서 강조를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네네. 자, 모하메드 선수 그 완전 대각은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18대 16. 송인채 볼을 띄웠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맞춰갑니다. 시간차로 전광인. 아, 다이렉트. 다시 한국 전력 조금 치죠. 살려줘야 되죠. 그렇지. 전광인 강타. 네. 아, 득점 성공. 제 지금처럼 줘야 되는데. 자, 이 신영철 감독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은 첫 번째 볼, 두 번째 볼 성공했을 때. 아, 참 토스가 저렇게 안 되나. 예. 참.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죠. 예. 자, 이건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아, 저거 참네. 아, 내가 참아야지. 그 신흥철 감독 경상도 사투리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합니다. 그렇죠. 모해전 서브. 모하메드 나갔네요. 다치네요. 자, 아, 맞고 나갔습니다. 네, 블로커 손에 맞았어요. 계속해서 백어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이 빠지고 윤봉호 선수가 출장하고 있습니다. 야, 시몬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OK저축은행 쪽에서도 선수 교대가 있네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원 들어왔고요. 예. 조재성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 심원 효과를 좀 보고 싶은 거겠죠. 3세트 막바지에 교체 선수로 김세진 감독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조재성. 아, 좋았어요. 강국전력. 자, 붙었어요. 전광희. 터치아웃이에요. 전해입니다. 네. 아, 조금 불안했지만 전광희 선수 타점을 잘 잡아줬죠. 네, 본인이 만들어서 때렸습니다. 네, 어쨌든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에 터치아웃이 가능한 거였고요. 스코어 20-17. 나 20원 선수는 계속 포트 안에 있네요. 예. 자, 내년에 그림을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 예, 심영철 감독 오랜만에 엄지척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조금은 붙었어요. 그렇지만 좀 그 끝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예. 이민혁 다시 한번 백어택. 네. 모하메드가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네, 김세진 감독이 아 바로티가 살아나면 골치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끝을 살리든 뭐 살려내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았고요. 아웃이에요. 반대가. 아, 아웃이에요. 공격 범실. 아, 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네요. 자, 부절을 눌렀습니다. 네네네네. 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타점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 아웃 같았는데요. 한국전력팀에서 브로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커 터치. 아, 하이로 빠져나갔네요. 예. 바로티의 공격 각도도 높긴 했습니다만 네. 모하메드의 타점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 되었습니다. 네, 지금 목이 메이면서 정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이 메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신영철 감독하고는 대학교 같은 저기 같은 학년이 학교 출신 때문에 서리원이 너무 콕 집어주셔서 네, 아, 목이 메입니다. 예,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네, 어쨌든 뭐 정심은 정심이니까 예.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되겠죠. 이민규의 싸움 준비.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석공 실패. 자 이러면 안 이건 되겠습니다. 큰데요? 자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해줬어야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강민웅 선수가 백으로 석공을 시도했습니다. 네, 의도는 좋았지만은 그거를 전진영 선수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민웅아, 그래 봐봐. 우리가 연습할 때 백길에다 광일이 백신 놓고 했잖아. 네. 그래도 센터가 못 따라와요. 그지? 그래 갑자기 엉덩이 풀어야잖아. 할 거 없지. 안 맞으면 높게 딱 반대로 주면 되잖아. 네. 그리고 상대가 그 심호는 내가 있잖아. 센터 한번 이렇게 안 해보면 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네가 엉덩이 풀어야 하면 안 돼. 그냥 이럴 때는 이때 정수일 때로 가. 소통전 되고 반대 가도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잡아놓고 랩트 쪽으로 뺐을 때 정광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완브로킹 내지 뭐 투브로이 온다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확률이지만은 아 강민웅 선수, 심원 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깜짝 놀랐던 거죠. 아, 20점 네. 이후에 범실 순위 OK저축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한국전력은 세트당 1.2연계 6위. 자 높았어요. 바로티 앵글샷. 아, 잡았어요. 자 이건데 오케이저축은행 역전 기회 때립니다. 여기서 내가 볼 때는 강점. 이민규 선수가 모하메드 선수 쪽이 아닌 강영준 선수한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아쉽네요. 또 지금도 직선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 떨어진 볼은 사실 오른손잡이가 때리기 어렵습니다. 서재덕 선수면은 혹시 몰라도요. 예. 자,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전력 전이가 강화됩니다. 자, 정광희 선수 서브 상당히 중요하죠. 예. 21-20. 아, 좋았어요. 자, 2단으로 지금 방신봉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상당히 높은 타점이었어요. 지난 블로킹 차단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모하메드 선수가 왼쪽을 뚫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아, 타점 보세요. 상당히 높았죠. 아 방신봉 선수 브로킹 위로 때리다니요. 자,
다시 전지룡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자, 강현준 선수 서브. 빠른 템포로 집어넣습니다. 물러나면서 리시버 강민웅 공격 성공. 제자리 점프로 들어갔어요. 토트 한쪽. 자, 강민웅 선수 여기서 석공은 아닌데요. 자, 신영철 감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예. 뭐 다시 한번 강민웅 선수 토스하기 전에 상황을 복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석공을 줬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전지정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공격은 사실 어려운데요. 곧바로 역습을 이렇게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22대 21. 중앙에서 파이프로. 네, 날카롭습니다. 강민우 선수가 어느 상황이 되면 사실 조금 멘붕이 무너지는 그런 예. 모습들이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 때 자기가 그런 습관이 안 배야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온단 말이죠. 22대 22. 아하. 서브 범실. 자, 왜냐면 전진영 선수가 상당히 지금 중요할 때 범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예. 제가 서브 강민웅 선 저 전진영 선수 서브 넣을 때 키가 상당히 큰 선수가 공을 이렇게 바운드 시킬 때 자세를 너무 낮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때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집중해서 뭔가 자세가 흐트러진단 말이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예. 보인단 말이죠. 서브는 20원 강민웅 중앙 파이프 전광에 띄웠습니다. 10원 잡았어요. 자 때려야 되는데요. 준비합니다. 그리고 쏩니다. 자 때려야 돼요. 네트에 붙었습니다. 앞쪽으로 기울어놓고 수비했어요. 2대2의 맞대결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오케이 자꾸 놓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양쪽에서 두 명씩 뛰지 않았나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바르티 선수가 처리를 상당히 잘해줬어요. 자, 이거 잘해줬거든요. 이것을 얼굴 네. 쪽에 맞았네요. 네, 일단은 뭐 수비를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네. 맞아준 거죠. 네트 플레이를 건장한 사나이 4명이 무렸었습니다. 네. 자, 23대 23 바로티 선수 서브. 바로티! 네, 다이렉트! 자, 이어갑니다. 바로티인데요. 백어택 바로티! 잡았어요. 살려냈습니다. 잘 됐어요. 레프트예요. 세팅. 앞트를 걸쳐. 뭡니까? 공격 범실이 됐습니다. 자, 안테나가 또 한몫했네요. 예. 브로킹을. 자, 송희채 선수의 레프트 공격. 네. 안테나가 휘청거렸던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길었어요. 네. 먼저 맞았네요. 네. 자, 이민규 세터가 이제 빨리 쏴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 너무 빨리 쐈어요. 자, 송희채와 김세진 감독의 표정이 이렇게 같습니다. 네. 24대 23 한국전력의 세 포인트. 자, 그러나 서브. 한 점 차. 묵직한 서브. 마메드. 좋네요.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점수 24대 24 듀스입니다. 네, 모하메드 서브가 또 좋은 오늘 상당히 서브 컨디션도 좋은 예. 모하메드 선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브가 어떻게 될는지. 자, 여기서는 한국전력의 공격 라인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2단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서재덕 선수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로티예요. 백어택 바로티. 자, 서재덕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티인데요. 두 번째 공격 시도. 바로티 커트를 갈랐습니다. 바로티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은 거지만요. 자, 비디오 판독 요청. 예. 자, 어떤 상황에서 요청을 했을까요?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서재덕 선수가 공격을 하고 서재덕 선수가 공격을 하고 침범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의견이 전달됐고요. 오케이, 저쪽은 팀에서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라인 침범. 네, 그러면 서재덕 선수가 맞고요. 예. 서재덕 선수가 공격을 하고 이제 센터라인 침범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거 같지는 않은데 어디 보시죠. 자, 여기서
공을 때리고 네, 네트 센터가. 아래쪽을 집중해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이번엔 옆쪽입니다. 네, 여기서 발이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네네, 자 여기서 아니죠. 네, 아 영리했어요. 스텝을 잘 바꿨네요.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했습니다. 정심 판독 맞아요. 네. 아 스텝 좀 밟았는데요. 네. 아 왜냐면 이제 몸 풀 때 이렇게 예. 사다리 넣고 스텝 연습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구 선수의 또 덕목 중에 하나가 스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서재명의 서브 안쪽에서 잘 납고 무이공격 직선공격 예. 벗어납니다. 3세트 한국전력이 두 점 차로 가져갑니다. 네, 상당히 진짜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범실인데 자, 두 번째 세트 OK 저축은 상당히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듀스 접전 끝에 26대 24 두 점 차로 내리 2세트와 3세트를 한국전력이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4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산입니다.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공대리, 요즘 자동차 보험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뭐 없나? 공대리, 아니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공대리 뭐 봐? 뭐 봐? 모바일로 바로! 자동차 보험 알아봤죠, 저렴한 걸로. 모바일로 이렇게 빨리? 뭐 삼성화재 다이렉트잖아요, 부장님. 이야, 모바일도 역시. 삼성화재라서 믿을 수 있으니까 바로 운전자 보험도 돼요. 그래? 응? Lord only knows this heart is free. 디자인이란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야 한다.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Beyond Driving SM6. 다시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 매 세트 거의 접전이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매 세트 20득점 이후 막바지에 비디오 판독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짜 뭐 첫 번째 세트부터 지금까지 예.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그렇죠. 세트죠. 영화와 비교를 좀 해보자면 흥행 네.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는 오늘 경기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승패를 좌우해서 물론 이제 감독들은 특히 예. 이제 한국전력의 시정철 감독은 승점 3점이 간절한 상황이지만은 상당히 오늘 그 재밌는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와 3세트까지 누적된 유형별 공격 성공률 살펴드리겠습니다. 리시브 이후의 공격 OK저축은행이 3% 차 앞서가고 있고요. 네네. 55% 한국전력이 강했던 부분은 방어 이후의 공격이네요. 그렇죠. 랠리 이후의 포인트 확률이 한국전력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정광인이라든지 바로티 선수의 공격이 강력하고 또 네. 바로티 선수의 어떤 타점 높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수비 이후의 반격 그래서 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매세트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지 네. 이 스코어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포지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세트와 마찬가지로 윤봉우 선수가 서브를 예. 1번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민규 선수는 세트마다가 위치가 하나씩 바뀌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게 와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더를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상당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바꾸면 상대도 바꾸잖아요. 네, 감독의 이제. 어떤 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이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는 분석을 예. 좀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오더는 또 비디오 판독관이 또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4세트 출발합니다. 아웃이죠. 서브 범실 윤범. 정말 두 팀이 나란히 가는 것이 있는데요. 네. 팀 범실 수치입니다. 나란히 나란히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나란히 나란히죠. 자 이번 세트에서 한국전력은 예.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고요. 여전히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윤범. 스코어 1대0 다가가면서 커버했습니다.
바운티 백 어택. 어어 네. 어택 커버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대각선. 나 넘겼는데요. 아 받았습니다. 다시 공격 출발. 바운티 스파이커. 모하메드도 곧바로 반격 신호. 성희채 대각선 뚫었습니다. 네, 성희채 선수가 끝을 냈어요. 마지막에 송희채 선수가 착지하면서 까치발을 들면서 네. 어택라인 침범을 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주대를 손으로 때렸어요. 네, 센터라인 침범을 또 피했고요. 자, 여기서 득점 나는 걸 보고 네, 아 완전히 들어 누워버렸어요. 네, 네. 그만큼 랠리가 길었습니다. 목적타 서브로 서재덕, 강민호 토스. 고위 공격. 어 수비했어요. 모하메드 2단 바로 넘겼습니다. 전광인 날카롭게 뚫어냅니다. 들어갔네요. 왜냐면 전광인 선수가 살짝 뒤로 짊어졌기 때문에 예. 공꼬리가 길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영주 선수 살짝 좀 나와서 수비를 했어야 예. 되는데 네, 전진 수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자세로도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강인한 어떤 득점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강한 거고요. 또 점프에 어떤 체공력이 좋은 예.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도 공격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스코어 2대1. 가까운 거리에서 쏩니다. 앞쪽에서 잘랐고요. 성인채 받았죠. 바로 빨리 쏴야 되는데요. 아, 네. 블로커 포인트. 제대로 밀어쳤습니다. 정관 선수가 왼쪽에서 연속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모하메드의 왼손 맞고 굴절이 됐군요. 네. 점수 2대 2. 이번에도 목적타. 뛰어넘고 성공. 오, 네. 멀리 벗어났습니다. 강민우 선수의 몸 맞고 터치아웃. 아 시몬이 역시 석공을 잘 때려주네요. 예. 네. 석공을 할 때도 자세를 보면 윙 스파이커처럼 하거든요. 이 시몬 선수가 예. 윙도 때렸었고 센터도 했었고 여러 아, 가지 포지션을 대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서브도 합니다. 강민우 싱글핸드로 석공. 아. 지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전진영 선수. 아 너무 악을 써요. 네,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 알맞게 들어갔네요. 네, 아, 네, 아 제가 봐도 막 머리 아플 정도인데. 자 그만큼 화이팅을 끌어올리는 거죠. 복식으로 좀 쓰면 편할 텐데. 네, 네. 3대 3.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오른쪽 모하메드. 블로킹 득점. 자 완전히 뒤집어 씌웠어요. 자 때린 순간에 손이 들어가는 모습. 자 예.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자, 완전히 보시죠?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아, 덮어버렸습니다. 네. 자 낙구 지점도 안쪽. 네. 순식간에 두 외국인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고요. 오 좋았어요. 뒤쪽으로. 버텨냈습니다. 모하메드가 아니고 시간차 성인채. 모하메드가 아니었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쪽을 줄 알고 서재로 선수는 석공을 떴어요. 그것을 이민규 세타가 잘 이용을 했죠. 자 보세요. 네. 아, 이 구석을 파고들었네요. 아, 아쉬워하는 거죠. 오늘 참 표정 자체가 시영철 감독은 변화무쌍합니다. 네. 득점! 네. 아 코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서재덕 선수가 정말 수비가 좋은 축에 속하는데요. 아, 근데 워낙에 서브 코스가 좋았기 아. 때문에 지금 때릴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백텐을 살짝 맞췄습니다. 네네. 아 참 모하메드 선수 참 수염이 빨리 자라요. 첫 세트 때는 이렇게 안 까맸었는데요. 금방 까매지네요. 지금도 밀렸고요. 자 누가 때리나요? 아 서재덕 이제서야 일어났습니다. 네. 자 백시로 어 받았어요. 자 누구한테? 강민호 바로 티를 향합니다. 아하. 중앙쪽 두 명의 선수 충돌했습니다. 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하메드의
백어택. 네. 어려운 공격 득점. 네, 네. 서재덕 선수가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모하메드 선수는 지금 상당히 예. 힘있게 치고 들어가는 반면에 지금 바르트 선수는 좀 전 공격할 때 상당히 좀 소극적인 스텝을 밟았죠. 모하메드 연속 득점으로 오케이저 중은행 6대4 리드를 잡습니다. 자, 자 그럼 시몬이 왔을 때는 걔가 그렇게 센터블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거 뭐 한 뒤에서 그 쓰다가 다음 반 가도 상관없어. 네, 제대로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라이트에 뭐 늑대를 해서 스테이트 바꿨으면 잡으라니까 왜 니가 따라와. 그리고 이런 토스를, 이런 토스를 좀 약간 붙이죠. 중간 정도 저 대신 줘야 되는데 너무 밖으로 튀어나온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집중하라고, 집중. 네, 시몬 선수가 왔을 때는 센터 브로킹에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포을 좀 네. 이용해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몬 하면 한쪽의 선수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이시몬이라고 네, 성을 꼭 붙이셔야 그렇죠, 합니다. 이시몬이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주전 선수 리시브. 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달려듭니다. 대각선. 아, 약해요. 한상길의 더. 그러나 휘슬. 네. 더블 컨택. 한상길 선수의 범실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더블 컨택.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이민규 선수한테 줘도 워낙에 타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세를 너무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예. 자, 자 일어나면서 치기 때문에 이제서야 허리를 펴고요. 빠른 공격 시도 중앙 석고 한상길. 자, 한상길 선수한테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거죠. 예.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 선배에 대한 또 배려도 이렇게 해줍니다. 전진웅 선수의 서브를 오케이저 주문의 선수들이 예상한 것처럼 네, 그렇죠. 부드럽게 연결을 했습니다. 점수를 칠 때요. 송희채. 아하, 넘어갔네요. 살짝 낮았는데요. 왼쪽에서 석공. 네.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서 석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뭔가 공간이 좀 좁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 브로킹을 마치지 않고 완전히 뺐다 그러면은 예. 아웃이 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는 공격이 될 뻔했는데 그 각을 정확하게 임봉호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7대 6입니다. 바로티의 서브 범실. 현재 두 점 차로 4세트 OK조 축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스코어는 8대 6.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오늘 유도 OK저축은행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특히나 네. 송희채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하면서 아, 국내 선수 중에는 최다 득점이 됐습니다. 네네. 서재덕 선수는 6득점. 송희채 하면은 역시 빠른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쵸. 오늘 서재덕 선수는 일단 현재까지만 봤을 때 수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재덕 다시 한번 리시브. 아, 정면 파이프로. 네. 같은 파이프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정광인 선수의 스피드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그렇죠. 더 빨라요. 상당히 빠르죠. 다들 뭐 최홍석 선수, 송명근 선수 뭐 빠른 선수 있지만 예. 정광인 선수는 또 그만큼 최동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멋있게 보이죠. 강현준 높게 석구쳐 올라갑니다. 네. 아웃, 네 터치를 했어요. 예.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자, 윤봉우와 강민웅 선수가 블록킹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내려올 때 엉켜 넘어졌습니다. 네, 아웃이었지만 여기서 공이 아웃이 된 것이 걸렸어요. 강민웅의 왼손이 닿았습니다. 9대7 이민규 스냅으로 때렸습니다. 오른쪽 나갔네요. 아 나갔어요. 공격 범실. 자 카바로티 선수가 또 지금 좀 체력적으로 조금 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4세트 초반입니다. 직선이 나갔고요. 양 팀의 외국인 선수 모하메드와 바로티 오늘 경기 유독 직선 쪽을 많이 활용합니다. 낮게 떨어지는 서브 강민웅 시간차. 전광인마저 공격 범실. 네. 글쎄요. 자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한국전력이죠. 바로티가 범실을 해서 강민웅 선수가 좀 공격수를 바꿔줬는데 네네. 정광인의 손끝에서도 범실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우리 범실이란 말이야. 덤비지마 잡아놔요. 바로티는 올라오면은 거기 이어보고 틀면서 빨리 앞으로 빨리 때리면 돼. 어차피 쟤들이 키워졌기 때문에 타점이기 때문에 힘 빼고 이겼어. 제가 전체가 우리 범칙 다 원래 주잖아, 그지? 네, 뭐 항철력 범실이 너무 많다. 자체 범실이 많고 또 바르트 선수는 조금만 더 빨리 때려달라 타점을. 이제 OK저축은행 브로킹이 상당히 7개 구단 중에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타점을 잡아서 빨리만 때려주면은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지금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선수 교대를 지시했고요. 시영철 감독. 자, 글쎄요. 연속해서 바로티와 전광인의 공격 범실. 전광인 쪽으로 갑니다. 곧바로 네.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세터가 바뀌었죠. 자, 어떤 계산 속에서 신영철 감독이 이 카드를 썼는지 궁금한데 자, 황원선 선수가 나왔는데요. 네, 황원선 선수의 배짱을 믿는 거죠. 예. 모하메드 레프트 공격. 들어갔네요.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네. 황원선 선수 이제 브로키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 자 보세요. 들어갔어요. 모서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소 짧은 리치브 전광인한테 걸리네요.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조선행 심판은 더블 컨택을 선언합니다. 자, 더블 컨택도 컨택이고 이제 포인트이기 예. 때문에요. 네. 자,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황원선 선수의 이름 석자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던 그 시점이 네. 강민웅 센터의 유니폼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렇죠. 황원선이 투입이 된 바 있습니다. 네네. 뭐 워낙에 배짱도 있고 소수는 잘하지만 워낙 단신이라서 예, 서브 범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세진 감독 아마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2세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할 텐데 네. 현재 점수는 13대9. 올렸습니다. 나갔어요. 공격 범실. 심원 선수 이심원 선수는 이제 터치아웃이라고 예. 판단하는데 김세진 감독이 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상당히 빨리 때려요. 아 심원 선수가 같은 심원이라고 심원 선수한테만 점수하고 간 것 같아요. 네. 중앙 쪽에서 하는 공격은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맥시로. 아 터치아웃이죠. 아웃인가요? 지금은 한국전력의 포인트를 네, 선언했고요. 네네네. 김세진 감독이 강력한 어필을 합니다. 네. 네, 터치아웃이 맞아요. 예. 아우. 네, 오늘 뭐 조선행 예. 출신. 아, 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 저희 학교 감독. 선배이기 때문에 예. 집에 갈 때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랬던 장면. 네네. 약 20초 전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맞긴 상당히 맞았죠. 네.
석공. 오, 네,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터치아웃. 자, 지금도 황원선의 플레이 좋았어요. 원래 이 주전의 경험이 없던 선수가 들어가면 사실 기습 공격, 빠른 공격 위주로 하기가 힘들 텐데 네. 황원선 선수는 곧잘 해요. 그러니까 키가 단신인데도 예. 한국전력에서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테크닉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단지 이제 브로킹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단신이기 때문에. 자, 붙었어. 아, 뭔가요? 안 맞았나요? 맞았나요? 시도했는데 아, 맞았네. 맞고 나갔습니다. 네네. 자, 바로티 선수도 굳게 임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 맞았어요. 아, 왼쪽 팔꿈치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네, 확실히 그 남미 선수들이 스텝이 좋아요. 모하메드 스파이크 쏘다. 좋았고요. 자, 바로티 서재덕의 콜플레이. 바로티 공격 준비. 오. 때립니다. 내려 찍습니다. 네. 자, 두 명의 블로커가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도 이런 공격이 네,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예. 브로킹 사이로 그냥 아, 그러니까 그냥 때린 건데요. 이게 그냥 사이 아주 운 좋게 네, 득점이 된 거죠. 15대 12. 전지력. 오른쪽 모하메드 백어택 네. 잡을 수 없습니다. 터치아웃. 모하메드 이민규의 호흡 현재 넉점 차로 OK저축은행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앞두고 OK저축은행 센터 김정원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네. 두 명의 센터만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진 감독인데요. 공격 성공률은 오히려 OK저축은행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바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하메드가 33득점. 송인채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서브 범실. 자, 글쎄요. 지금은 OK저축은행 국내 선수 가운데는 송희철 선수의 활약이 가장 좋거든요. 네네. 16대 13 석점 차. 오늘 양 팀의 서브 범실은 14개로 갔습니다. 바로 서브 길게. 이민규 열심히 쫓아갑니다. 백토스. 모하메드도 아, 백어체. 자, 모하메드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아... 수비를 하면서 숨이 차네요, 정광은 선수. 네네. 서재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워낙에 많이 움직이고 예.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라서요. 자, 조재성. 지금은 뭐 솔직히 첫, 뭐 두 번, 세 번째 들어오지만은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가장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아, 토스 좋았고요. 아하. 그러나 서브는 범실. 어디서 좀 엇박자가 났습니까, 이상열 위원? 아, 글쎄요. 뭐 워낙에 공을 세게 때리는 상황이고 또 워낙 그 이런 상황에서 서브, 점프 서브를 넣는 선수는 범실할 확률이 사실 높죠. 조재성 선수 상당히 그 파워도 있고 좋은 네. 선수인데 집중력만 조금 더 키운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죠. 아, 아. 서재덕도 서브 범실. 네. 자, 한참 전부터 발을 움직이면서 풀고 있었던 서재덕인데 네, 너무나 많이 움직이네요. 예. 보통 이제 여자 선수들이 많이 저런 서브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불안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좀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18대 14. 서재덕 자세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초이 공격. 좋았어요. 빈 공간에 찔러 넣습니다. 바로 팀. 네.
현재 4세트도 양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코스 자체가 타점을 정말 잘 잡아줬네요. 네, 자 방진봉 선수가 이제 브로킹이 하나 나올 타임이라고 생각한 네. 신영철 감독이거든요. 방진봉 선수는 오늘 경기 교체 출장하면서 아직 블로킹 득점이 없습니다. 왼쪽 모하메드 빠른 템포로 집어넣습니다. 자 황원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민규 세타는 당연히 네, 모하메드 선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모하메드 선수 굉장히 스피드하게 공을 때려주네. 자 타점만 높은 것이 아니고요. 스피드도 발도, 가미를 합니다. 스텝도 상당히 빨라요. 서브는 강영준. 황원선 왼쪽에서 들어올리는 수비. 송일차 건넵니다. 아, 좋았어요. 오른쪽 바운드. 아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2단 연결 실패. 네, 송일채 선수가 상당히 놀랬겠죠. 예. 네, 우! 하니까 놀랬어요. 아. 지금은 건져 올리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송일채 선수가 이제 브로킹으로 아니면 뭐 다이렉트성으로 예. 이제 할 줄 알고 밑에서 기다렸었죠. 황원석 선수가. 상당히 순진한 선수입니다. 자, 비교적 긴 시간 코트를 밟으면서 황원석 선수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다시 세터가 강민웅으로 교체됩니다. 어려운 리시브 싱그랜드 터스 전광인 모하메드 블로킹 바운드 점터스 공격도 아, 모하메드 네. 속임 동작을 취해봅니다. 네. 다이렉트로 콕 찍어 놀랐습니다. 아 뭔가요. 자 모하메드 선수 또 뭔가 점수 차이가 나면은 또 네. 저런 또 특이한 공격을 제가 알기로는 모하메드 선수가 시즌 중반에 OK저축은행 유니폼을 입고 이 같은 동작을 취했을 때 네. 코칭 스태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당연히 저래도 예. 저런 모습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본 저것도 습관이거든요. 백어택 대각선 나갔습니다. 네. 어 글쎄요 이번 4세트에는 바로티가 확실히 기복을 드러냅니다. 네네. 자 바로티 선수는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데 네, 세트가 길어지면은 본인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뭐 힘들어합니다. 나갔네요.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OK저축은행 27번째 팀 범실 네. 한국전력은 하나가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영준 선수 이제 예. 이강주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이강주 선수가 졸업하고 이제 강영준 선수가 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아, 이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주 오른쪽 모하메드 블록아웃. 지금은 살짝 강하게 때리지 않고 살짝 틀어 때려주는 예. 그만큼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점수로 모하메드 선수는 지난 경기 삼성화재전 37득점을 뛰어넘습니다. 네. 중앙 쪽 서버 강민웅 석구대 걸쳤고요. 2단 바로 넘겼습니다. 때려야 되는데 넘어가네. 사각지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트를 내준다 그러면은 예. 와, 마지막 세트 때 한국전력 선수들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심이 커지고 있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신영철 감독. 네. 점수 24-16 OK저축은행의 세 포인트입니다. 회전이 살짝 걸린 서브. 바로 뒤직선 잡았어요. 아 어디다 주나요? 공중에서 이동 동작. 네. 변칙 동작으로 결국 4세트를 OK저축은행 가져갔습니다. 네네. 자 별거 다 하네요. 네. 어깨 너머로 스파이크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얘기하면 백스매싱인데요. 예. 네. 4세트 25-16 OK저축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의 승부를 5세트로 되돌렸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파이널 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길이 아닌 곳이 없다. 스포티지와 함께라면. 공대리, 요즘 자동차 보험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뭐 없나? 공대리, 아니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공대리 뭐 봐? 뭐 봐? 모바일로 바로! 자동차 보험 알아봤죠, 저렴한 걸로. 모바일로 이렇게 빨리? 뭐 삼성화재 다이렉트잖아요, 부장님. 이야, 모바일도 역시. 삼성화재라서 믿을 수 있으니까 바로 운전자 보험도 돼요. 응? Lord only know this heart is free. 디자인이란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야 한다.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Beyond Driving SM6. 아, 올 시즌 5세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아, 그렇죠. 올 시즌에만 15번의 파이널 세트를 치렀고요. 아, 네, 정말. 10승을 그 가운데 거뒀습니다.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배구를 하지 않아서 5세트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치르면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좀 느낌을 받을까요?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5세트 가서 승률이 좋은 팀들은 자신이 생기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팀들은 이제 글쎄요.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OK저축은행도 한국전력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적게 치른 편이 아닙니다. 네네. 10번 파이널 세트를 치러서 5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세트 공격 포인트에서 압도를 냈던 OK저축은행. 두 차례 변칙 공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하메드 선수의 공격 포인트 전체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지금 4세트 13득점인데 전광희 4득점, 바로티 3득점. 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거죠. 25대 16. 블록킹 하나씩을 주고받았던 두 팀의 모습이었고요. 서브에이스는 한 차례 OK저축은행이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OK저축은행이 워낙 지금 서브 범실이 많은 팀이긴 한데 세트 승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범실 개수가 유난히 적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두 팀은 마지막 파이널 세트까지 왔고요. 자, 스타팅 오더. 이번 세트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시몬 선수부터 서브 출발이고요. 아, 스타팅 네. 라인업에 아예 포함이 됐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몬이 그리운 거죠. 네, 시몬 효과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정강인 선수도 출발하는 한국전력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세트라 그러면은 모하메드 선수가 지금 강상길 선수 4번 자리에서 또 출발하는 게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20원의 서브 5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바로티 플라이딩은 모하메드 왼쪽 찍어 눌렀습니다. 자, 지금은 직선으로 몸을 돌렸다가 예. 대각으로 완전히 돌려줬어요. 자, 브로킹을 보세요. 직선으로 돌아가면서 반대로 돌려 때립니다. 브로킹을 받대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브로킹을 직선적으로 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뭘 해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걸 다 많이 보여주는 목적타 서브 이시몬 서대로 막혔습니다. 스코이네요. 자, 송유채 선수가 서재덕 선수 직선 쪽을 좋아하는 걸 알고 지금 세 명의 브로킹이 왔을 때는 역시나 직선으로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착지하면서 아쉬움까지 곱씹어봤던 서재덕. 네. 계속되는 20번의 서브 수비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연속 블로킹! 자, 완전히 지금 기가 꺾여있는 한국전력, 또 특히 바로티 선수거든요. 자, 모하메드 선수가 정말 빛나는 활약을 오늘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때렸어. 아까 가봐주는 공격 때렸어. 자, 부르면 따라오지. 다들 지나든가 그런 배바라니까. 네. 공이 꺼져서 공이 짧아. 갑자기 공이 짧았다. 때렸다 하면 안 돼. 네. 괜찮아. 미안합니다. 채채주고, 채채주고, 되지. 얘가 뺏길 잘 때리지. 뺏길에다, 백시에다, 앞시, 가운데 빠이프나, 어? 그, 딱 보면, 캐릭터 속공이나, 앞시나, 가운데 빠이프도 돼. 네. 어? 서대호 선수 이제 따라오는 센터 브로킹 쪽을 이용해서 그래야 타치아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전진영 선수가 백에이킹을 좋아하니까 백에이킹도 되고 레프트로 뽑고 예. 뭐 가운데 정광훈 선수 파이프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세터한테 괜찮다 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40득점을 넘겼던 모하메드 선수가 방금 전 블로킹 포인트로 개인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대각선 네. 손을 순간적으로 내밀어 봤던 모하메드인데요 네. 자 저렇게까지 지금 서재도 선수가 랩투 쪽에서 저렇게 깊은 각으로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하메드 선수는 설마 했던 거죠 자 신영철 감독님 표정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3대1 아 서브 좋았어요 백업패! 네. 아, 5세트 들어오자마자 공격 패턴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워낙에 모하메드 선수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민규 세터는 여러 선수를 이용해서 모하메드 선수를 이용해서 잘 공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 아,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모하메드의 서브 범실 자, 두 점 차의 리드 하지만 아직은 5세트의 초반입니다 네. 리시브 라인 어느 쪽으로 겨냥을 할까요? 때렸습니다 바깥쪽 나갔죠 서브 범실 자, 여타 다른 세트와는 5세트의 범실 하나하나는 차원이 지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5점이 아니라 15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 네, 범실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서브 범실 송인채! 그러니까 본인이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아. 수 있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범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세진 감독도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애타는 마음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약하게 때릴 거면 차라리 넣어주지 그랬냐 뭐 이런 표정이죠. 서재덕 서버 이민규 세팅 중앙석고 넘었어요. 네. 자, 토스합니다. 잘 올려줬어요. 모하메드의 백어택 뚫었습니다. 아 네. 자 이민규 세터가 마이사인을 했지만 한상민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잘 네. 올려줬고요. 그것을 모하메드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잘 때려줬습니다. 한상민 선수 상큼한 아, 미소까지 짓습니다. 네. 자, 이민규 선수의 호흡도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점수 6대 3. 석공! 네. 석공 득점 윤봉호 자 오래간만에 윤봉호 선수 석공 득점이 나왔어요 예. 지금도 뭐 정확한 정타는 아니었지만 강민웅의 토스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센터인 윤봉호 선수가 빠졌고 원포인트 서버는 이승현 네, 그렇죠 빨리 바꿔줘야 되죠 지금은 파이널 세트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센터 브로킹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강민우 선수 브로킹을 요리를 네. 하겠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봐 아주 교과서적인 공격 그렇죠. 패턴이었어요. 또 다행히 서브 리시브도 정확하게 와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확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서 강영준의 포인트. 그리고 서브는 이민규. 7대 4. 오른쪽 후위 공격 마지막에 힘을 뺐습니다
자, 그만큼 바로치 선수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또 체력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야, 유난히 지난 4세트에 기복을 드러냈던 바로테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신 없는, 안 되더라도 예. 자신 없는 표정을 한다는 거는 상대로 하여금, 상대 팀으로 하여금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앞쪽에서 잘랐고요. 살포시 집어넣었습니다. 25. 확실히 네. 지난 4세트 이심원 선수가 출장하면서부터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역시 심원 효과죠. 심원이 그리웠다. 항상 성을 붙이셔야 됩니다. 네, 이심원. 그러니까 이제 이심원 선수 자기가 두 번째 시몬이라는 걸 확실히 밝혀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센터의 전형, 키가 크고 체격 조건이 좋고 위에서 내려 찍는 그런 스타일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브로킹적인 면에서는 단신 예. 선수들이 사실 그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상당히 빨리 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착잡한 표정의 신영철 감독. 현재 파이널 세트 8대5로 OK조 축구댕이 앞서갑니다. 김퍼물선 들어올리는 수비 바로 티스파이크. 네, 지금도 강하게 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거를 바로티 선수가 알고 있는 거고요. 강영룡 선수가 빠졌고요. 5세트다 보니까 초반부터 활발하게 선수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 만약에 정광희 선수의 서브가 득점 아니면 한전에 브로킹을 한다 그러면은 또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하. 서브 범실. 자, 이거 컸습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뼈 아픈 범실이 됩니다. 네네. 스코어 9대6.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시 아, 조재성 선수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예. 자,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세트에 정말 중요한 박빙의 순간에 조재성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자, 어깨를 한번 툭툭 털어봤고요. 본인만의 루틴으로 서브입니다. 좋았어요. 날카로운 서브! 서재덕! 아, 넷터치. 손 윗슬이 불렸네요. 자, 송희채 선수는 직선 예. 쪽으로 상당히 꽉 브로킹을 잡아넣었었는데 아, 여기서 네, 왜냐면 공격을 했으면은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페인트가 아니라 연타성으로 때렸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가 아니어서 예. 자세가 확 흐트러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전진용 선수 서브 중요합니다. 아, 중요해요. 날카롭게 넘어갔습니다. 시간 차 이거 보세요. 브로킹 득점. 자,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석공 안 되고 백토스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랩트로 뺏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전력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갑니다. 지금 일세 확실하게 처리. 네. 무조건 끌어갖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민규야, 진용이 지금 진용이 싸울 때 우리 계속 건드렸잖아. 네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야. 안정 지어놓지 말고. 자, 앞으로. 네, 확실히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송희채 선수 빨리 해결한다는 거. 이민규 세터는 이제 정진용 선수 서브 때 많이 점수를 줬다. 예. 자,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랩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민규 세터의 그 상황이었어요. 서브가 짧았고 그것을 앞으로 가면서 백토스 안 되고 속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강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운데 파이프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전진영 쏩니다. 이민규 만들어놓고 중앙쪽으로 때렸습니다. 모하메드 짧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브 리시브가 된다 그러면은 공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이선영이요, 지금 상황만큼은 모하메드 선수가 양쪽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규 세터가 사인을 잘 줬던 거고요. 자, 바로티 선수는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죠. 나갔죠. 모하메드의 서브 아웃입니다. 네. 아, 모하메드가 김세진 감독을 바라보면서 살짝 같이 하는다고 네. 눈으로 어필했는데 김세진 감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맞아요. 아. 자, 한국전력
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선수가 나가네요. 네, 브로킹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자, 강민웅 세터. 자, 아직은 여기... 살아는 판 승부고요. 그렇죠. 자, 모하메드 선수인데요. 자, 우선 중요한 건 바로티 선수의 서브가 우선 중요하겠죠. 바로티. 자, 모하메드. 모하메드는 선택. 나갔는데요.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블록아웃. 자, 모하메드 회심의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할 때 득점이에요. 정주영 선수가 빠지면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아, 서재덕 선수가 맞았네요. 송인철 낮은 자세 바노티의 반격. 아, 네. 터치아웃. 자, 모하메드 선수 수비는 상당히 좀 딸리네요. 예. 자, 오늘 유난히 바로티 선수가 모하메드 위치 쪽으로 스파이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공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서재덕의 서브. 자, 범실이 오키저 추구능이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서재덕 이어가는 이민경 큼지막한 스텝으로 커터으로 떨어집니다. 들어갔네요. 아, 오늘 모하메드 선수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5세트 막바지 승부와 직결이 되는 점수를 계속해서 모하메드가 뽑습니다. 네, 45득점. 지금도 정확히 안쪽 V캠으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병선 선수 서브. 이제 양 팀 서버들의 압박이 부담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렇죠. 12대 10. 회전을 건 서브였고요. 백토스. 바로티 후위 공격. 나갔네요. 벗어났습니다. 아. 공격 범실. 자, 여기서. 자, 범실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티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직선을 많이 비워줬고. 나갔어요.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자, 볼이 짧은데 직선을 비워준 것이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준 셈이 된 거죠. 우리 미스야. 괜찮아. 캐치되면 얘가 아까 그랬잖아. 강의를 쓰려면 아베 흔들어놓고 실을 써면 돼. 그러니까 토스를 보면 불안하니까 네가 자꾸 이제 반대로 간단 말이야. 어차피 뭐 어때. 뭐 질 것만 더 해. 공격수 믿고 줘야 돼. 또 준비하고 캐치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하고. 네, 뭐 바로티 선수가 이제 후위에 있었고 정광민 선수가 전위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바로티 선수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얘기죠. 자, 그것을 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티한테 주면 속지 않을까.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아웃이에요. 긴 서브 범실. 3대 11. 전병선 선수가 서브 아웃되면서 다시 빠져나가고 네, 있습니다. 뭐 윤봉호 선수가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플레이를 하겠지만은 아, 이시원 선수를 쓸까요? 아니면 강영준을 쓸까요? 글쎄요. 아니면 오늘 뭐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이제 모하메드 선수 쪽으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민규의 선택. 모하메드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모하메드 나갔어요, 직선. 나갔어요. 공격 범실. 네. 자, 비교 판독을 일단 써보기는 하네요. 자, 정광희 선수가 맞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스페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표정은 정광희 선수가 맞았다는 표정. 오케이 저축은행 팀에서 브로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장 궁금해지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네요. 정광희 선수 표정이 맞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자, 오십네요. 다시 보시죠. 맞았어요. 돋보기로 확실하게 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독 결과 50으로 판독되었습니다. 50이 됐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의 결과가 OK 저축은행의 쐐기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네.
이제 5세트 스코어 14대 11. OK 저축은행의 매치 포인트. 네. 서재덕, 강민호, 전광인 썸매너 블록킹 득점. 아~ 경기 종료. 네. OK 저축은행이 천신만고 끝에 4연패 늪에서 탈출합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확실하게 오늘 고춧가루 제대로 제대로 뿌리네요. 네. 아, 오늘 승리로 OK 저축은행 연패 늪에서 탈출하면서 갈 길 바쁜 한국전력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최종 스코어 3대 2. 파이널 세트 접전 끝에 OK 저축은행이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아, 올 시즌 이렇게 1라운드 때부터 복귀를 한번 해보자면 OK 저축은행의 1승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마지막에 모하메드 선수가 이제 이렇게까지 확실한 역할을 해주고요. 예. 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갈 길이 먼 상태에서 아, 발목이 잡힌 게 상당히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아, 전체 양 팀의 오늘 경기 성적 수치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오늘 경기 도중에 나왔던 모하메드 선수의 개인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대한 네네. 시상식이 곧바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포토타임을 갖고 있고요. 신원호 사무총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모하메드 선수가 빛나는 활약을 펼쳐주긴 했습니다만 송희채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OK 저축은행의 공수 짜임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심원 선수도 봤고요. 네. 네. 제가 항상 성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시몬 선수가 네. 4세트부터 스타트 라인업에 포함이 되면서 네.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참 우리 카드에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 3위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승점 한 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일단 두 점 차로 오늘 경기를 끝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계방송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GS칼텍스의 대전 경기입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펼쳐지겠고요. 이어서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의 경기 역시 대전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남녀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SBS 스포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OK 저축은행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열 해설위원, 진달래 아나운서, 저는 캐스터 이동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